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말씀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성경책 있나요 혹시? 없어도 괜찮아요. 다 외우시죠? 창세기, 에베소서는 창세기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또 창세기 찾고 있는 사람 있대.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나올 거예요. 나와 주세요. 괜찮아요. 네. 자, 있는 사람들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권오희 목사입니다. 네. 네, 저는 제주도 살고 있는 권오희 목사고요. 제주 나무하우스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수련회 못 올 뻔했거든요. 원래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한번 했는데 일찍이 안 맞았고 올해도 원래 이 기간이 휴가 기간이라서 못 올 뻔했는데 저희 와이프의 일정이 토요일에 일하는 게 생겨서 들어오게 됐다가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또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일하는 게 취소가 돼서 또 갑자기 제주도에서 보낸 휴가가 돼서 약간 오늘 물놀이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좀 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약간 설교 들을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되는 분위기거든요. 오히려 지금 약간 엄청 부담스러운 분위기거든요. 약간 군대 온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분위기가 지금 방송국 온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리액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네, 네. 너무 좋은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괜찮아요. 중학생들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중학생들, 중학생들, 중딩, 난 중학생. 이야, 중딩들 진짜 많이 왔네. 자, 중학생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네. 나 중1, 중1. 와, 중1들. 이야, 중1들 따라하세요. 나는. 다시, 중1만. 나는. 중1만. 나는. 초딩이. 아, 초딩이. 따라하세요. 아니다. 맞지? 초등 아니야. 자, 화이팅! 중학기 중1들 위해서 화산 주세요. 네, 주시고. 혹시 고3, 고3이다. 33보다 귀한 고3 어디 있어요? 어디? 또 고3, 또. 고3, 또. 야, 고3 맞네. 고3, 잠깐만. 너 교사 아니었어, 고3. 야, 니 잠깐. 니 양평동 교회 청년처럼 하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얼굴이 약간 청년, 화이팅! 고3. 괜찮아, 괜찮아. 나도, 목사도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거든. 네, 그때 이후로 늙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화이팅. 내겼어. 자, 자, 아 미안 미안. 자, 우리 고3들 위해서 박수 합시다. 박수. 와, 멋져요. 네. 그리고 양평동 교회, 그죠? 양평동 교회 지금 엄청 양평동 교회 청년부, 양평동 교회 고등부, 양평동 교회 중등 누가 보면 지금 여기 세 개부터 있잖아요. 다른 교회인 줄 알겠어요, 그죠? 아무튼 제가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다 왔어요. 그죠? 행원교회 청소년부까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합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분위기 엄청 좋아서 바로 딱 맞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볼게요. 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름이요. 제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권 오이. 오이인데 발음 자체가 어떻게 돼? 그죠? 오이로 저한테 뭐라 저마다 오이 목사님 오이야 이렇게 불러요. 이왕 오이라 부른 김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오이야 부르니까 이왕 만드는 김에 전화번호도 2025에 오이오이라고 했어요. 장난 아니지? 외우기 엄청 쉽죠? 네, 그리고 제가 포항의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 중학생 사역을 했고 중학생들이 한 그 벌써 이제 꽤 오래됐는데 중학생만 250명 되는 교회였어요. 요즘 중학생들 여기 앉아있지만 요즘 우리가 우리 중학생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 사역업계에서 중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용어로 몇 가지를 불러요. 바벨론 포로다. 주일에 아침에 표정 보면 너무 포로처럼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들의 침묵이다.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지금 행원교회 중학생들은 지금 하고 여기 양평동교회 중학생들은 대답을 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기적적인 거거든요. 거의 지금 이건 거의 나사로가 부활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무튼 이 중학생들이 양들의 침묵이다. 대답을 안 하죠. 너 뭐 설교 못 됐니? 에? 뭐 너 뭐 꿈이 뭐야? 모르겠네. 부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중학생 물어봤더니 너 꿈이 뭐야? 물어봤더니 한참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참 고민하더니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런 중학생들이 있는데 이해가 돼요. 또 중학생이 뭐라고 부르냐? 좀비라 불러. 좀비. 왜 좀비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중학생 솔직히 내가 있어? 없어? 이 중학생 애들 지금 자기 얘기한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내가 없어.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 장학수 말하기를 중학생 어서 빨리 엄마한테 연락해서 내를 택배로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없는 거 이해되기 때문에 중학생 내가 없고 좀비다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중등부 사회 갈 때
우리 교회 중동배들 그러더라고. 전사님, 걔 왜 그래? 전사님,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아요. 걔 뭐 같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고민하더니 심각하게 250명 아이들이 그 임원들이 필두가 되어서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뭔지를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전도사하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직업을 자기들이 괜히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뭐냐 2주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압도적 1위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목사가 될 사람인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뭐냐 압도적 1위가 뭐냐면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어요. 아, 야 너 몇 학년 성현이 몇 학년? 어? 아 청년부 아 죄송합니다. 아 너 동안이다. 동안 와, 아니 너무 격하게 공감했어요 지금 핸드폰 보는 오빠 어울리나 여러분? 중학생들 좀 피곤한 친구도 핸드폰 보러 왔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화이팅! 두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핸드폰 보는 오빠였고 두 번째가 나이트 삐끼였어요. 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나이트 삐끼 아는지 모르겠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네. 어, 나이트 문지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였냐면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중학생들 나쁜 새끼 아 나쁜 놈들이에요. 네. 나쁜 놈들이고 어, 저도 모르는 마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나이도 먹고 어른 집회가 더 많아서 올 여름 시작할 때 근데 놀랍게도 계속 중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엄청 쫄았는데 생각보다 요즘 한국교회 중등부가 괜찮아. 여기 왔는데 지금 중학생 거의 중학생 아니고 지금 거의 뭐 청년부 수준인 것 같고 청년들이 지금 거의 뭐 하늘나라 갔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여러분 제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딱 봤을 때 컴플렉스가 여러분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잘한다. 잘한다. 야, 우리 중학생들 복 보세요. 봐봐. 고등학생들. 이거 배워야 돼. 이게 4차 산업 시대에 요즘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 역량 들어봤어요? 역량인데 역량이 되게 중요해. 2015년 교육과정에도 역량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기업에 들어가던 말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해 교육에 들어가는데 역량 중에 정말 중요한, 너무 중요한 역량이 뭐냐?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하고 교육적으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눈치예요 눈치 훅갓이라 하기도 하고 리액션이라 하기도 하죠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언니 오빠들 쫄아갖고 너무 지금 그냥 묻어가지 말고 너 대답을 해 너희가 해야 돼 그치 오늘의 주인공 중학생 맞아 안 맞아 표정이 왜 이래 오늘의 주인공 중학생 맞아 안 맞아 목사님 설교를 겁나 유치하게 할 거고 중학생 들을 수 있도록 유치하게 할 거고 중학생이 지겨워하고 이렇게 인상을 빡치면 바로 나갈 거야 집에 갈 거야 피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중학생들 아무튼 화이팅 아무튼 물어볼게요 제가 컴플렉스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역시 수준이 있어 여기 이 동네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가족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컴플렉스가 없이 완벽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어, 눈썹 되게 진하시네요 진하고 눈썹 약간 명찰 좀 이름 좀 보이게 해주세요 어, 눈썹 진짜 진하다 몇 학년? 6개 뭐 진짜 청년이에요? 청년들 다 중학생, 고등학생 생겨갖고 아까도 자매들이 있어 몇 명 내가 막 중학생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평동 교회 진짜 전부 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동안들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약간 내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조금 나이 좀 있는 언니들이 되게 좋아해요 약간 아메! 이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 보고 한 말 아니거든요. 아무튼 괜찮아.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화이팅. 그렇게 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제가 컴플렉스가 없어 보이지만 눈썹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중학생들이 뭐라고 했냐. 놀리는 거야 중학생들이. 나쁜 중학생들이 뭐라 했냐면 전사님 왜 그러냐. 별명을 지었다는 거. 여러분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해요? 모나리자. 내가 모나리자라고 해서 기분이 덜 나빠서 이런 거야. 전사님은요 눈썹이 반밖에 없어서요. 모나리자도 아니고요.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모자르다 아무튼 오늘 우리 제주도에 사역하는 모자르다 권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설교 들을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지? 고등학생? 아 중학생 아 진짜 미안 아 괜찮아 원래 나도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야 이런 얼굴은 괜찮아 이런 얼굴은 한 번에 쫙 늙었기 때문에 중1 앞으로 10년 뒤에 만나도 지나가 알아볼 수 있어요. 행원교회 알아볼 수 있게 막 알아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튼 이렇게 양평동 교회 알아볼 수 있고 여기 동안인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갑자기 훅 갈 수가 있어요. 훅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화이팅!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모양은 같아야 달라요. 자 우리 중학생들도 대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옆 사람 얼굴 봐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옆 사람 얼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뻐요? 어때요? 시작!
자, 자. 자, 그만, 못생겼다 말했으면 겁나 친한 거고, 예쁘다가 말한 건 안 친한 거예요. 자, 지금 옆 사람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세요. 잘생겼다, 멋있다, 시작. 자, 이제 그만.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절제가 안 돼요. 그만하세요. 설교 내가 할 거니까. 청년들 잡아요. 자, 저 집중. 자, 모두 전화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외모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외모 다르죠? 어떤 사람은 눈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세상을 되게 넓게 볼 수도 있고, 되게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다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TV에 나오는 누가 잘생긴 남자들 연예인 중에서 얼굴 천재. 차은우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조금 잘생겼어요, 많이 잘생겼어요? 좀 미안하지만 차은 얼굴 딱 쳐다보고 좀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말해봅시다. 장면 이사고 차은 얼굴 쳐다보고 우리 교회 남학생 얼굴 딱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돼? 내가 무슨 말했어? 내가 뭐 에이? 그냥 그랬다고. 자, 그 친구를 보고 이 친구를 보면 하나님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남자들 봐봐. 남자들 봐봐. 솔직히 가끔 자존감 낮아 시험 치고 자존감 낮아지고 막 혹은 막 취업 준비하다가 힘들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갖고 억떡떡진 내 머리를 딱 보고 거울을 딱 쳐다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차은우 얼굴을 하나님 만드실 때는 컨디션 되게 좋으실 때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맞죠? 이렇게 눈도 만드시고 한땀 한땀 마음을 다해 만드신 것 같은데 가끔 내 얼굴 쳐다보면 하나님 만들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 마치 당황스러워 안 당황스러워? 떨어뜨려 당황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성령 어떻게 할까? 대충 만들어서 양평동교 다섯 개 보내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없다? 있죠. 솔직히 외모가 달라요 같아요. 뭐 김수현 잘생겼어 안생겼어요? 김수현 차원 어르신들 계시니까 좀 올려야 되나요? 뭐 이렇게 원빈? 뭐 장동건? 아 조금 더 올릴까요? 나훈아? 최백호? 뭐 이렇게 올려야 되나? 아무튼 자 어르신들 계시 권사님들 지금 식당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 안녕하세요. 화이팅! 권사님들 밥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큰 소리로 뭐 식사 너무 감사합니다. 큰 소리를 하는 거야. 시작! 식사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박수 감사합니다. 네. 밥 엄청 맛있었죠. 고기 구운다고 엄청 고생하시고 맞죠. 여러분 보세요. 외모가 다르죠. 우리 고등부 애들이 그때 이제 교회 애들이 막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걔 왜 그러면 짜증난다는 거야. 걔 왜 짜증났냐 물어보면 걔들 표현이 그래요. TV에 나오는 그 요즘에 아이돌 중에서 누가 예뻐요? 유진스의 유진스가 걔네들 아니야? 맞죠? 아이포 맞나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그 잼벌인가 뭔가 그거 잼 그거 한데 유진스 치트키 썼잖아 맞죠? 아무튼 지났어. 아무튼 옛날 거 알고 있어. 자 뭘 하지마 초등이지 더 사랑해. 보면 이렇게 뭐 장원영은 누구예요? 장원영 어느 팀이에요? 아 그렇지 아이브의 장원영 예뻐 안 예뻐요? 솔직히 조금 예뻐요? 많이 예뻐요? 남자들 표정이 되게 좋아졌어. 얘 표정이 이거 중에 너 아니 아까는 표정이 이랬단 말이야. 갑자기 장원영이니까 뭐지? 거의 뭐 지금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장원영 보면 솔직히 자매님들 다른 거 봐 이게 막 질투 나도 장원영은 질투 안 나죠. 그냥 다른 나라 사람 같고 약간 AI 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넌 너고 난 나다 솔직히. 인간 안 같잖아 장원영. 솔직히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장원영. 그 장원영도 있고 아까 말했던 아도 있고 또 있잖아 되게 그 되게 엄청 이쁜 그게 카리나. 이야 저 뒤에 지금 뭐 먹고 있는 천년은 갑자기 저 지금 안경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저 남자 청년은 지금 갑자기 잘 처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카리나 나오는 순간 우와. 네. 카리나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 그렇죠. 카리나의 팀은 에스파 그렇지. 아, 진짜 에스파 얘기하고 카리나 말하는데 사실 누가 누군지 몰라. 아무튼 배운 들은 게 있어. 아무튼 카리나 이쁘지요. 그렇죠? 그럼 외모가 다르잖아요. 하는 말이면 애들이 고등학생 여자애들 표현이 그런 거야. 목사님, 왜 짜증 난다면서 TV에 나오는 막 카리나나 뭐 TV에 나오는 장원영은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닌데 내 몸은 누가 장난을 쳤냐? 하나님께 장난을 치셨냐?
지난 맞잖아요. 지난 수련회 와서 기도 엄청 했죠, 여러분. 작년에 여기 와갖고 수련회 할 때 주님 복을 3박 4일 수련회. 이런 요즘에 3박 4일 수련회 어딨어 마치 장난 아니죠. 겁나 빡신 수련회 그죠? 와갖고 복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기도 엄청 했는데 그 수련회 이후로 먹을 때마다 복을 하나님께서 다 허버지셨어 맞죠? 남자들은 베들레헴에 주셨고 맞죠? 저도 원래 배에 뭐가 있었다? 초콜릿 복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이 누구야? 아무튼 있었는데 너무 요즘에 되게 폭염이 심해서 다 녹아 설러 내렸어요. 외모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하는 말은 자기는 체질이 너무 이상하다. 자기 체질이 너무 이상해서 풀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풀을 먹으러 가봤어. 어디 갔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제주도에 패밀리 레스토랑 있냐 이런 표정인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행원 시골에 맺혀서 모르는 것 같아서 제주도에 그런 거 있어요. 버거킹도 제주시에 생겼어요. 맥도날드도 있어. 오늘 올 때 폴바셋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왔어요. 여러분 제주도 오시면 꼭 제주도 맛집 맥도날드 가보세요. 알겠죠? 진짜 겁나 맛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맥도날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주도 맥도날드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무튼 패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진짜 충격적인 거. 진짜 애들이 자기 말이 진실이야. 진짜 풀만 먹어. 근데 문제가 뭐냐? 풀을 한라산처럼 쌓아서 7조씩을 처먹어. 그 내가 물었어. 얘들아, 야, 진짜 네가 풀만 먹는 건 사실인데 생각을 해보자. 네가 지금 풀을 너무 높이 쌓았고 지금 7조씩 처먹고 있는 걸 알고 있냐? 생각해봐라. 머리는 고데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 뇌를 돌려보자. 지금 네가 이 풀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하나만 한 접시 더 처먹으면 8접시고 생각해보자. 소는 육식 동물일까? 초식 동물일까? 소도 풀만 처먹었지만 2톤이다. 생각을 해봐라. 네 대세김질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막 하면 짜증내면서 목사님 밥 먹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짜증내면서 또 처먹었어요. 이 보면 이게 사람마다 체질과 애모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성격 같아야 달라요. 여러분 MBTI 해봤어요? 자, 중학생 자는 친구들 눈 떠라. 지금 청년들이 분위기가 좋지만 잘 봐요. 중학생들이 조금 약간 이렇게 분위기만 딸려갈 수 있거든. 중학생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이 중학생들도 들을 수 있고 쉬운 소개할 거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네. 약간 부담스럽고 지금 약간 이 분위기가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막 몇 명이 가 보니까 아무튼 분위기가 딸려가고 싶긴 한데 약간 내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찬양하고 싶긴 한데 갑자기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막 날 위해 기도하면 이 사람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나도 눈물 흘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다음에 있어 없어? 있죠. 지금 오늘 분위기 어떤 분위기야? 약간 하는 분위기 맞아요. 지금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 맞아요. 생각해봐. 솔직하게 이게 다 같이 안 하며 너도 안 하면 돼. 이렇게 안 하면 찬양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 하는 분이 안 하면 그게 이상하고 집중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안 한다 그냥 관종이야. 맞아. 이 분위기에서 설교를 안 듣는다. 약간 문제가 이게 약간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런 분위기라고. 맞아. 오늘 기도 안 하고 이런 마음 못 여는 친구들은 어떤 분위기냐. 오늘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분위기면 내일 밤쯤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 안 하거나 안 울거나 막 찬양 안 한다. 한 분위기 열 명씩 가서 떼거지로 가서 막 방언 기도할 분위기. 맞아.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놀래가 막 이렇게. 그게 더 굉장히 뻘쭘하고 힘들고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동영상 촬영을 할 거거든. 다 촬영하고 이렇게 영상 만들면 계속 내 얼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따라 분위기를 이게 다 같이 따라가야 영상 촬영이 안 돼요. 맞아. 내가 아까 말해서 뭐가 필요하다? 눈치가 필요하다. 오케이? 화이팅! 듣고 있죠? 혹시 여기 좀 앞에라서 너 잘 안 들리지? 괜찮아? 들려? 아, 잘 들려? 오케이, 잘 듣고 있지? 그러면 날 좀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솔직히 조금 재밌지 않니? 아, 솔직히 재밌잖아. 맞지? 이거 솔직히 지금 약간 안 웃는 게 또 이상한 분위기인데? 맞죠? 지금 약간 표현 기자 고마워 그만해 고마워 사랑해 너 일로 와 너 선물 줄게 선물. 그 문제는 선물이 책이다. 야 진짜 머리 이상한 거 달고 책이라고 좋아한대. 나와봐 초등 자 이거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제 한 5세 정도 찍었고 뭐 베스트셀러 한번 내비 잠깐 올랐고 자연스럽게 홍보했나요? 자 사인 탈게. 저자 사인 그런 거 해봤어? 자 해볼게요.
중요한 사실은 볼펜을 뒤에서 가져왔는데 볼펜이 잘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네.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이름? 어, 소년부 최윤호. 최윤. 어, 빨간색 써서 미안해. 자, 윤호. 자, 이제 사진 누가 찍어요? 사진. 자, 사진 하나. 어, 사진 좋아, 좋아. 자. 찍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사진 하나, 둘, 셋. 어, 윤아야 중요한 게 사진을 잘 이거를 열심히 가서 꼭 읽어야 돼. 어, 빨리 리뷰를 써야 돼. 어. 어? 어? 아, 그냥 손으로 써, 손으로. 어, 손 써서 알겠지? 어, 이제 좋아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아요. 혹시 또 중학생 중에 나 바꿔 싶다. 중학생. 나와, 중학생. 너 나와. 아, 늦었다. 먼저 나와. 일로 와. 야, 자. 자, 너도. 이름 뭐야, 이름? 김도희요. 도희. 아, 도희.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도희야, 열심히. 도희야, 읽고 알지? 읽고 느낌 좀 좋고. 인스타에 팔로우하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 알지? 화이팅. 진짜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너도 줄게. 뒤에 한 건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따 가지러 가겠지? 오케이. 지금 받고 싶어? 좀 더 괜찮지? 좋아요. 자, 지금 설교 지금 한 100분 1도 시작 안 했는데 자, 열심히 해볼게요. 뭐 얘기하고 있었지? 그렇지. 성격이 같아 달라. 다르죠. 자, 이다. MBTI 이다. 이가 많네. 어쩐지 텐션이 높다 했다 지금. 이가 많아. 예, 이가 많고 지금 이런 친구들 내리세요. 네.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힘이 생겨요. 지금은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정신은 멘탈은 지금 너무 지금 막 내일 되면 기분 더 좋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아이들은 너무 피곤해요 지금. 지금 아이들은 둘째 날쯤 되면 지금 엄청 피곤하고 지금 막 집에 가서 에너지 충전해야 돼 맞지? 충전하고 이래야 막 생기는 지금 약간 너무 짜증나고 힘들기도 하고 지금 약간 있단 말이야. 아이 맞네. 아이 화이팅. 힘내. 괜찮아. 어차피 그래 아무튼 화이팅. 자 그거 집에 가면 잘 거니까 그렇지. 자 나는 넓은 그림 보는 N이다. N. 아 그쵸 그치 N. 자 나는 S다. 디테일하게 보는 나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맞죠 넓은 보는 사람 좋아. F. 난 눈물 많은 F다. 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오늘 술에 둘째 날 봤는데 불 딱 꺼지는 순간 왠지 내가 울어야 되겠다 마음이 있어요 맞죠 감성이 딱 생긴 순간 오늘 내가 울지 않으면 술은 내가 끝나지 않겠다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 안 되면 슬픈 생각도 해요 막 이렇게 맨날 반려견이 아팠는데 뭐라면서 약간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랬다. 자 F, T 이성적이다. 아 이성적인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약간 내가 설교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막 지켜보면서 막 이렇게 막 보고 있어 봤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J. 제일 깨겠네요. 자 P. 와 P도 이게 텐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게 E가 많고 P가 많다는 거는 요 P들은요 이 순서 스케줄 아무 상관 없거든. 지금 내일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몰라도 가만히 있다가도 물놀이 할게요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뭐 쉬다 쉴게요 이렇게 계속 떠들고 이렇게 하다가 막 바뀌어도 오늘 설교가 몇 분 하는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맞아 안 맞아요? 지금 제이들은 주로 교회 수련회 같은 건 되게 피곤한 스타일. 왜냐면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는 잘 바뀌거든 맞아 안 맞아? 이 계획대로 가면 자꾸 바뀌고 약간 너무 힘들거든. 아무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오늘 뭐 끝나는 시간 10시로 돼 있지만 10시 끝나겠어요? 아니요. 오늘 중요한 사실 목사님들 나한테 몇 번 얘기했어. 목사님 오늘 뭐 기도회든 설교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잠깐만 지금 P들은 괜찮은데 J들은 지금 그 순간 겁먹었어 바로. 지금 생각을 지금 재수정해야 된다 맞아 안 맞아? 자 아무튼 피곤한데 어쩌겠어요 공동체는. 자 목사님은 딱 봤을 때 E 같아요 I 같아요? E. 어떻게 누가 봐도 E 같죠? 저는 완전 E. 그 I는 그냥 없다고 보면 I는 없어요. I는 아예 없고 그냥 어른도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 혹시 잠깐 혹시 어느 위에 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아재 개그 좋아요? 아 몇 명 있네. 그렇지. 우리는 한 명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 아무리 야유를 해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식당 딱 가면 몇 분이세요? 여러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근데 우리 그 어떻게 선생님이시죠? 네 선생님 표정 되게 좋으신데 뒤에 아까 책 받은 친구 표정이 너무한 거 아니야? 책 받아놓고 이럴 때 약간 공감해 줘야 돼. 맞아. 뭐 몇 분이세요? 여러분 하고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할게요. 수리 마수리.
이 식당에 뭐가 잘 나가죠? 어, 저도 좀 잘 나가는데 뭐 이런 거. 그만? 어, 이 식당에 뭐 만두가 먹을 만두 하나요? 미안 미안. 이제 좀 웃을 만두 한데.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보면 이렇게 저는 완전 입니다. 저 봤을 때 N 같아요, S 같아요. 저는 N 이렇게 막 디테일한 못 봐요. 저는 막 엄청 이게 막 넓은 그림 잘 보는 그런 사람이고. 자, F 같아요. F. 여기 근데 여기 뒤쪽 사이트 여기 잘 알아. 지금 잠깐만 내가 안 물어봤지만 여기 분명히 ENFP들이 엄청 많아. 네. 지금 저도 기가 빨려요 지금. 저 웬만하면 안 빨리 지금 여기 지금 약간 너무 피곤해 지금 벌써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 저는 이제 F 저 F 같아요 T 같아요. 예, 누가 봐도 F예요. 저 눈물 엄청 많고 막 이런 스타일. 작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되게 재밌는 드라마 우영거 봤어요? 네. 우투도 영투도 우. 동수도 그 투덜라미? 와 센스 있네 좋았어. 눈치가 있어. 자 눈치가 있어야 돼. 보면 이렇게 막 우유 같은 거 보다가 뭐 너는 나에게 뭐 김밥을 줬고 나의 물통을 따줬고 너는 나의 봄날의 햇살이야 마음에 솔직히 F 울었다 안 울었다? 그거 보고 막 감동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친구한테 문자 했다 안 했다? 캡처했다 안 했다? 어 그거 왜 이어는 넌 T란 사실이야 그치? 이게 막 눈물 흘리고 F 예, 막 그런 사람이고 저는 또 J 같아요 P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완전 P. 예, 저는 육지 나갈 때 이렇게 막 강의하러 나갈 때도 보통 그날 표를 그날 끊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연락이 와 엄청 이렇게 수련회 뭐 비행기 표는 끊었습니까? 뭐 몇 시 옵니까? 계속 물어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나도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극단적인 ENFP 완전 ENFP. 자 잠깐만 자 소리 지르지 말고 ENFP 손으로 ENFP. 어쩌지 봐요 여기 ENFP가 많잖아요 지금 너무 피곤해 여기 있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좋아요 내려보세요 저는 극단적인 ENFP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약간 계획 무계획이고 그냥 흐름 흐르대로 가는 스타일이고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그래서 좀 그래 보세요 여러분 성격과 기질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좀 난 내향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나는 아이고 저는 이제 A형이고 트리플 스몰 A형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끔 막 외향적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 없다. 있죠. 나도 나가서 막 차이언티도 해보고 싶고 나가도 막 밝게 막 여기 왔는데 막 이왕 지내는 거 삼박 사일 있는 동안에 막 먼저 가서 말도 걸어보고 싶지만 힘든 사람 있다 없다. 있죠. 그 마음 이해돼요. ENFP들은 말 되게 잘 걸 거야 맞지? 근데 약간 조금 ENFP들 약간 너무 확 들이대지 마세요. 부담스럽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노력해야 되겠죠. 아무튼 보면 가끔 그게 부러울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외향적인 때로는요 좀 내향적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진중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솔직히 ENFP 우리끼리 얘기지만 약간 늘 좀 정신없다는 느낌 받을 때 많잖아요 그죠? 잘 까먹고 정신없고 그런 생각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주위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아이인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진중한 사람들이 부럽고 책상에 딱 한번 앉으면 엉덩이 무거운 사람도 있어 없어 책을 한 번에 독파한 사람 있어 없어 있죠. 저 같은 사람 책상에 딱 앉잖아요. 어떻냐? 7분 지나면 호흡이 가빠져요. 9분 지나잖아요. 눈에 눈동자가 되게 심히 떨리기 시작하고 12분 지나면 정신의 분열이 와요. 15분 지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실존적인 죽음을 경험한다고. 책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그냥 못 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말을 걸어. 내가 조금 알면은 계속 말해. 옆 사람 알려줘.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한 번에 똑같은 책을 하나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책을 책상에 한 개 사무실에 한 개 가방에 한 개 뭐 아무튼 오만 대 다 놔두고 중요한 사실은 책 한 권을 끝까지 끝내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80% 정도 지나면 새로운 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스타일은 그래서 다방면에 관심이 있지만 얇아요 맞다 안 맞다 ENFP 맞죠? 엄청 넓게는 관심이 있지만 좀 얇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약간 진중한 사람이 부러워요 또 어떤 사람 부럽냐?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이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할까요? 뭐 마음이 옆에 있는 친구가 말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뭘 본다? 얼굴을 보죠. 아무튼 그런데 또 뭐가 중요하냐? 목소리 중요한 중에 중요하죠. 목소리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목소리가 높아야 돼요? 막 데이트하는데 우리 같이 떡볶이 처먹으러 갈까?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별로겠죠. 딱 만나면 이렇게 그렇게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라도 우리가 지원을 넘어로 갈까? 안 넘어가게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저는 이제 말도 빠르고요. 제주도 산다는데 경상도 말 쓰다니 경상도 사람에다가 말도 빠르고 발음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때로는 한마디를 딱 해도 이 진중하게 말하는 남자들이 되게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달라요. 여러분 외모 다르고요. 성격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달라요. 맞죠? 뭐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제주 사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되게 화평한 집안도 있고 사회 좋은 집안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겁나 싸우는 집안도 있고 부모님이 되게 엄격할 수도 있고 대로 부모님이 그 경계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우리 살아가는 뭐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모양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오케이 이해되죠? 같다가 아니죠. 달라. 생각하고 대답하자겠죠? 다르다. 다른데 봐요. 그럼 질문. 다른 것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중학생들 대답해봐. 쉬워 어려워? 우리 손영부도 있네. 손영부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우리가 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얼굴 바꾸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내 얼굴을 차은 얼굴을 만들려고 하면 돈이 겁나 많아야 돼. 맞죠? 돈이 많든지 엄마 아빠가 성형외과 원장이든지 맞죠? 그리고 내 다리를 장원영 다리처럼 만들려고 하면 한 두 개 정도를 부시든지 번어게인 새로 태어나든지 맞아 안 맞아요? 외모 바꾸는 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갑자기 성격을 바꾸는 건 쉬워 어려워? 뭐 갑자기 가서 제주도 가서 은혜 엄청 받았다고 엄마 엄청 내향적인 사람이 엄마 나 이제 외향적인 사람 될 거야 당장 막 차인티 받고 뛰어나가다가 심장마비 돌아가실 수가 있어 맞죠?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고 난 전교 300등 하면서 나는 이번 시험 나 전교 1등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루 3시간 혼자 공부할 거야 3시간 혼자 공부할 거 해놓고 3일 뒤에 변사체로 발견될 수가 있어요. 약간 시간이 필요해. 맞아 안 맞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여러분 보세요. 시험 다 치고 나면 시험 치고 물어볼게. 시험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된 날 여러분 우리 나이 때는요 저희 나이 때만 해도 성적표를 누가 받았냐? 학생이 받았어요. 제가 딱 받아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성적표는 새로운 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술이 좋았어. 물론 부모님을 배려한 거긴 해요. 매번 시험 때마다 충격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3 때 딱 한 번만 충격받으시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집으로 배달되거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된 날 문을 탁 열면 집안 분위기가 어때? 싸하지. 엄마가 뭐 하고 있어? 칼로 뭘 썰고 있지? 벅벅 썰고 있잖아. 그때 약간 내 영혼이 썰린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죠? 이때도 뭐가 필요해? 눈치가 필요해 여러분. 눈치만 가져도 인생의 반을 제대로 살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눈치 없는 중학생이 엄마가 그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들어와서 문 빵 열고 엄마 밥 주워다 했다가 한 대 쳐 맞는 거야.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방에 딱 들어가야 되잖아. 엄마 왔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신데 경상 서울은 이런다면서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딸을 불러갖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서요. 질문 이렇게 서울 스타일은 이렇게 딸 엄마가 오늘 성적을 봤어. 봤는데 오늘 성적이 지난번에는 90점이었는데 오늘은 80점 이유를 엄마한테 설명해 볼 수 있어. 뭐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상도는 어떻냐?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는요 딱 들어가자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약간 일단 긴장감이 넘쳐. 자꾸 딸가락딸가 막 소리를 막 내. 딸가락딸가 소리 내고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아 계속. 그러다가 엄마가 막 갑자기 차올라. 이렇게 막 처음에 혼자 참아야지 이러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같이 다 나와봐. 뭐 심하게 나와봐. 이렇게 한다고 맞죠? 딱 나온 다음에 뭐래? 같이 나 내가 이제 내가 또 목사님 얘기 너무 웃기는데 같이 나 나와봐 네가 말이야 옆에 있는 김주사 집이랑 똑같은 밥을 처음 이고 똑같은 문제집을 사주고 똑같은 학원을 가고 했는데 성적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 우리도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뭘 하고 싶어? 다른 얘는 달라요. 진짜 너는 거의 진리를 아는구나. 너 설교 끝 집에 가 나 농담해. 자, 사랑해. 자, 보죠. 뭐냐면 하고 싶은 말 있죠. 솔직히 엄마도 생각해봐. 엄마도 우리끼리니까. 엄마도 똑같은 카드로, 똑같은 롯데마트에서, 똑같은 식재료를 샀는데 맛이 달라. 맞아 안 맞아? 인풋이 같다고 아웃풋이 같은 게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걸 분명히 엄마나 아빠를 닮았어. 맞아 안 맞아? 근데 엄마 아빠는 추억하기에 옛날에 수학 100점 딱 한번 받아놓고 엄마 늘 100점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지나간 시간은 이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건 기억이 안 나. 좋은 것만 기억을 한다고. 맞아 안 맞아? 물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쫓겨날 수가 있어요. 맞죠?
어떻게 해야 눈치가 있으면 고개를 숙여야지. 고개를 딱 숙이고 엄마가 자꾸 뭐라 한다고, 신아야 뭐라 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뭐라 하면 신기한 게 있죠. 엄마가 9분 정도 말하고 나면 솔직히 엄마가 뭐라 하는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엄마는 계속 뭐라고 했지만 뭔가 고개 숙였으면 웅웅대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안 들려. 맞아요, 맞아요. 공감되죠? 더 놀라운 게 있죠.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듣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고개 들어보자. 자는 친구들 몇 명? 피곤한 친구들. 좀 들을 준비를 좀 해봐. 목사님도 그냥 대충 하고 가면 되지만 오늘 내일 집회, 오늘 내일 집회도 없고 잘 들어줘. 좋아. 오케이. 저 졸린 친구들 힘내봐. 저 재밌게 해줄게. 열심히 할게. 봐요. 이게 공감을 해줘야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 내일을 지금 버리면 내일을 놔두고만 내일은 돌려 장착을 해야 돼. 집중해봐.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파이팅. 나 내 지금 약간 아무튼 그래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게 놀라운 게 있죠. 아 실제로 왜 내가 왜 그걸 실제로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소음을 9분 이상 들으면 내가 차단한대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왜냐하면 미치면 안 되니까. 계속 소음 들으면 엄마가 9분 정도 먹으라 했는데 안 들려. 더 놀라운 게 있죠. 한 13분 정도 지나고 나면 놀랍게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되게 놀라운 걸 발견하죠. 우리 집 거실에 엄청난 무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무늬가 굉장히 엘레강스했고 규칙적이고 아름다웠던 사실을 알게 돼. 예술적 미를 경험하게 돼. 맞아, 맞아. 이렇게 예술적이었단 말이야? 그동안 몰랐어. 걔 그때부터 집중해. 엄마는 계속 뭐라고 있지? 같이 나야 하면 가고 내 눈은 자꾸 왔다 갔다지. 한 15분 지나면 음악이 나와. 맞아, 맞아요. 따라 나오고 사람 튀어나오고 포탄 터뜨리고 난리가 난다. 맞지? 그럼 엄마가 몇 분 뒤에 같이 나야 들어가! 멋지마야 들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딸에게도 이제 내가 좀 잔소리 좀 했으니까 알아듣겠지 생각하지만 기억나 안 나? 문 딱 닫는 순간 뭐라고 해? 끝! 솔직히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는 다음날 아침에 너무 미안해갖고 막 고기 반찬 해주는데 우리는 이유를 몰라. 맞죠? 봐요. 예를 들어 엄마 시험 치고 왔어 이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말하길 우리 딸 수고했어 어서 빨리 씻고 들어가서 자 맛있는 거 엄마가 해줄게 이러면 좋겠는데 갑자기 엄마 시험 치고 왔어 아이고 네가 공부를 처해봤자 얼마나 하겠노 발로 해도 아주 그냥 발로 해도 그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마음 들어? 또 어떤 마음 들어? 또 어떤 마음 들어? 개새끼 엄마 그렇게 했잖아 좋아요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어? 아 이제 우리 집에도 새엄마가 올 때가 됐구나 그동안 너무 우리가 MBTI도 안 맞았고 너무 오래 있었다 생각 싶을 때가 있지만 쉽지 않죠. 자요, 뭔 얘기야 잘 들어봐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른데 이 다른 것을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학생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겁나 쉽게 할 거예요. 잘 봐요. 우리의 모습이 다른데 그것을 바꾸는 게 어렵다면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10대, 지혜로운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혹은 지혜로운 청년이라면 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물론 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예뻐도 더 예쁜 사람 만나게 돼 있고요.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더 잘생긴 사람 만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크리스찬, 지혜로운 청년이라면 환경을 바꾸기 위해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삶, 지나간 시간 동안 있었던 내 삶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가정의 문제, 또래 모임의 문제, 학교, 친구 관계, 그 수많은 관계적인 지나온 시간들이 있는데 그 바라보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그 내 삶의 앞으로 주어질 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요. 어떻게 해요? 못난 사람 만나면 한없이 어깨뽕이 올라가고 교만해지고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한없이 비참해지는 그게요. 그게 보면 환경에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공부 열심히 한 이유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때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한 이유도 환경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한 신앙생활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이 지나왔더라도 여러분 봐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거야. 나는 진짜 너무 짜증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도대체 상처받은 인생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나간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시각을 바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믿는 사람 아멘. 근데 그 시각 어떻게 보냐?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각을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세계관. 보세요. 아까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르다. 이것을 교육적으로 뭐라고 하냐. 삶의 맥락이다 말해요. 외모, 지나간 시간들, 관계, 상처들, 아픔들, 지나간 모든 집안에 있는 뭐 엄마, 아빠 차를 못하냐, 직장은 뭐냐. 이 모든 환경들이 다 달라. 동의되시죠? 동의되는 사람도 고개 끄덕끄덕. 다른데 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 삶의 맥락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내 시각과 관점이 생겨요. 다른 말로 그 세 글자를 뭐라 한다? 시작. 그렇죠. 세계관을 통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가치가 생겨요. 이 가치관이 생기고 가치를 통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볼까요? 우리 수련회 왜 하죠? 우리 이렇게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왜 왔죠? 근데 감동적인 얘기들 많이 들어요. 청년들이 막 자기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너무 멋진데 이런 시간을 왜 가질까요? 단순히 행동 바꾸는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 통해서 단순히 행동 바꾸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딩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그리스도의 봉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관점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습관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그것, 내가 쓰는 언어, 내가 늘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습관들은 단순히 지금 갖고 있는 습관이 아니죠. 지나간 내 삶의 맥락을 통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가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봐봐. 이런 사람 있다? 늘 짜증 나는 사람들. 짜증나요. 더우면 졸라 짜증. 추우면 졸라 쳐. 배고파도 짜증나고 배불러도 처불러도 짜증나고 다 짜증나. 그런 사람 있지? 꼰지르지 말고 우리 반 한 명 있다고. 아무튼 보면 이렇게 다 보면 우리가 약간 보면 늘 짜증 많은 사람들인데 그 짜증을 잘 봐요. 여러분들이 짜증내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짜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셔야 될게 걔가 지금 짜증난 게 아니에요. 그 짜증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습관은 그 아이의 삶의 맥락을 통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러다가 수련회 왔는데 막 찬양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교회 수련회 왔는데 밥만 처먹을 수 없잖아. 교회 수련회 찬양하기 싫어요. 설교 듣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 친구들 절에 보내야 돼요. 절에 가서 3,000배 정도 시키면 한 1,000배 정도 하잖아요. 아, 개종하고 싶다. 나는 교회 가겠다. 든다고. 근데 그 짜증은 단순히 지금 행동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세계관을 통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고민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도 조금씩 할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이 때 10대 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뭘 고민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봤어요? 원래 이거는 10대 때 하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사랑과 관계 속에서 지나가는 삶의 철학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가 어때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 못하게 만들죠. 대학만 가면 돼. 성적만 잘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 많이 들었죠? 청년들. 뭐 기도하면 주님 다 역사하셔. 대학만 가면 살이 빠져. 웃긴 소리예요. 대학만 가면 여친이 생겨. 거짓말이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라고 했잖아. 뭐 저는 최근에 20kg 뺐습니다. 3개월 만에. 예. 어떻게 뺐냐고 갑자기 더 은혜가 되시는 것 같은데 아침 저녁 안 먹고 한약을 처먹었어요. 아무튼 그럼 살 빠집니다. 쭉쭉 빠집니다. 이제 옷이 지금 커 지금 옷이 내 옷이 원래 작년에 입던 옷인데 원래 꽉 껴서 배가 이만큼 나갔었는데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기독교 제가 여러분 중학생들 이래봬도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는 기독교 나무와 숲 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쌤이에요. 교장 안 갔지? 교장 안 갔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맨날 잠만 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좀 잠자지 않는 재밌는 학교를 교장이 되고 싶었는데 나이를 먹어도 아무도 안 시켜주길래 7년, 5년 전에 깃발을 꽂고 이게 학교다라고 해버렸어요. 진정한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남이 가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역량, 역량, 스타트업, 내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맞아, 안 맞아? 아무튼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이거 물어보려고. 새로운 애들 오면 물어봐요. 중학생들 앉혀놓고 갑자기 물러가고 새로운 친구한테 야 너는 누구야? 갑자기 당황스러워. 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으니까 괜찮아. 지금 대답 못해도 괜찮아. 내일 얘기하자. 또 오면 너는 누구야? 이런 경우 있었어요. 왜 태어났니? 너무 당황스러워하더라고. 새로운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교장쌤이 목사님이 나한테 왜 태어났니? 그 말이 아니잖아. 눈치가 없는 중학생.
내가 네가 왜 태어났니? 이 말이 아니잖아.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한테 고민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이게 사람들이요 10대 때 이 고민 안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대학생 돼서 훨씬 혼란스러운 거예요. 대학 2학년 때 다 바꿔요, 맞죠? 다 이게 내가 원하는 따가 맞나 엄청 고민해요. 그런 사람 필요하지만 요즘엔 직장 2년 차에 다 그만두고 나가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10대 때 고민 못했기 때문에요. 공부하면 돼, 학원만 다니면 돼, 세리막스 대학만 가면 돼. 이제 여러분 중요한 사실 이제 대학만 간다고 되는 시대 아닌가 다 아시죠? 대학이 별로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실제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 하는 시간 아니니까. 아무튼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왔잖아요. 제주도 와서 이 수련회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 같은 게 마지막 하루 정도 같이 또 시간 보낸다면서요. 이거 뭘 느껴야 될까요? 여행은 그런 거예요. 여행은 그래도 비행기 타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수련회로 선교로 왔지만 여행의 의미는 뭐냐? 낯선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내 삶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내가 어떤 존재고 그다음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인데 우리가 월정리 바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바다, 이 아름다운 바다를 누가 만드셨을까? 저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 만드셨을까? 나는 이 땅에서 부름받아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원래 10대예요. 맞아요, 맞아요. 청년들도 그런 고민 해봐야 돼요. 맞죠?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 먹어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든 다니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방식이나 돈을 쓰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향이 안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이번 수련회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그 다음 평생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어떤 삶을 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버는 방식도 돈을 쓰는 방식도 직장에 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이 땅에서 땅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늘이 말하는 관점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해서 나의 시각이 세상과 똑같은 시각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예배 시간인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제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옛날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딱 타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탔어. 한 6살쯤 됐을 텐데 막 손잡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타니까 답답했나 봐요. 막 사람들 꽉 차니까 아빠 이러는 거야. 계속 부르는 거야.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아빠 답답해 이러면서 막 지 이렇게 막 아빠 냄새나 이러면서 막 똑바로 한다고 자꾸 막 향수 냄새에 막 짜증나지 않겠어요? 냄새 난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닥치면 좋겠는데 자꾸 얘기하길래 계속 그러고 있다 어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야. 아빠 안아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탁 안았어. 아니 그 아들이 뭐라 했냐면 아니가 하는 말이 이하니가 그랬어요. 휴 살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봐요. 40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제가 좀비라 말했지만 우리 다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있잖아. 맞아 맞아. 중학생 충분히 성인이에요 여러분. 어리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어. 중학생. 그렇다고 믿는 사람 아멘. 맞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나를 고민할 수 있어요. 원래 중학교 때 그걸 고민하는 시작이 돼야 돼요. 아니 초등도 그래 고민해야 돼요. 그 그 아이가 이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잖아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막혀 있으니까 보이는 것만 냄새밖에 안 나요. 바울로 따지면요 그 뭐야 배설물과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랑,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을 갖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런 삶을 사니까 보이는 똥밖에 없어, 배설물밖에 없어. 근데 그 앞도 막혀 너무 힘들고 막 너 왜 비교하고 사니까 너무 힘들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뭐예요?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예요?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주님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고 옆이 막혔는데 하나님 아빠 안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딱 안으시면 앞도 안 보였고 뒤도 안 보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제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나의 남군님 어디 있을까요? 주님 나의 공주님 어디 있을까요? 이러다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임원만 열심히 하다가 나는 쉽지 못 가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막 인생의 고민, 취업은 언제 할까요?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고생입니까? 쉽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아빠 안아주세요 고백할 때 그분이 아빠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들쳐놓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모르겠어. 아무튼 얼마 전에 지난주에 민호경 목사님 와갖고 차 한잔 했는데 노래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어디를 주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인 거죠. 제가 약간 중학생한테 갔다 고등학생 청년한테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잘 듣고 계시죠?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아멘. 근데 아멘 하는데 문제가 뭐냐?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할 얘기만 좀 넘어가요. 넘어가고 좀 빨리 갈게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겉은 멀쩡한데 제가 10대들 만나보고 상처들 들어보잖아요. 제가 지난 달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아이들을 그 집회 이후에 상담을 하는데 너무 멀쩡해. 국제학교 다니고 부모님이 주재원이고 돈도 좀 있는 집안이고 괜찮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말레이시아까지 너무 잘하는 친구들인데 대화 나눠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 자존감이 너무 낮아. 막 죽고 싶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대. 막 분노가 가득해. 제주도에서 지지난주에 그 상담했던 부모님이 펑펑 울어요. 중학교 여자애가. 여자애인데 애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어 제주까지 왔는데 친구 집을 나간 거야. 어제도 여관에서 막 중학생이 여학생들끼리 막 그래서 가출 친구 했더니 경찰 만나 경찰한테 막 침을 뱉고 막 경찰한테 쌍욕을 하고 애들이 막 보면 멀쩡하고 너무 예뻐요. 여러분처럼. 근데 문제가 뭐냐 조금 대화해보고 나눠보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보니까요 썩어 문드러져 있어.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함몰돼서 성경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모태신앙에 교회 다니지만 다 와도 다 튕겨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다 바라보는 방식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 관점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두 시간 있고 평소에 매일매일 그냥 일반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내 가치와 생각이 온통 세상과 똑같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튕겨나가. 오늘 들어도 나가면 다 까먹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있는 관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쓰여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해요. 안경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중학생들 봐요. 여러분 파란색 안경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 쓰면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검은색 쓰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잘 봐. 중요한 얘기야. 어떤 안경? 벗어볼게. 좀 별로야. 아니, 너 표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까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보면 좀 아, 오케이. 괜찮아. 목사님 최근에 제가 살 빠지고 조금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듣는데 혹시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애매한데 저 모르다가 얼마 전 알았거든. 아, 움비리는 거 아니고 이 허경영이야. 이장 없나요? 넘어갈게요. 자,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들었다고 내가 수련회 가서 그만. 아 감사합니다. NFE 할렐루야 화이팅. 네, 축복받을지어다. 자, 걔 보면 어떤 안경을 썼냐? 내가 지금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그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보면 다 안다 하지만 실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걸 다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눈에 보이면 믿겠다. 웃긴 소리예요. 잘 봐.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소중해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눈에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중요한 가치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관점, 내 상처, 내 아픔들로 이게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해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삶에 다가오는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잘 돼요? 청년들 솔직히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잘 안 되죠, 맞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 없어? 우리 시험 기간에 기도했어 안 했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주님 고3 때 괜히 기도가 되잖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주님 염치없지만 국어 1번에 몇 번입니까? 아, 주님 응답해 안 해? 안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답을 해야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답을 안 해요. 1번을 찍으면 2번이고 왜 슬픈 예감 틀린 적이 없는지 3번을 찍으면 4번이에요. 맞아 안 맞아?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는 딴 여자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는 딴 남자를 좋아하고 맞아 안 맞아? 이상하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머리가 이런 거 있잖아. 뭐 머리 오랜만에 머리 너무 잘 됐는데 나한테 비유하 맞죠? 그렇다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아. 꽃길만 걸어라. 웃긴 소리예요. 가시밭 길도 있고요. 여러분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삶에 바라보는 그 시각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관점을 해석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필터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들 아멘. 근데 보니까 조금 더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세상 관점은 어떤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 보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요. 대답해보세요. 그렇죠. 돈이 많아. 돈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겁나 많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이 엄청 많든지 만수르처 돈이 많든지 좋은 차를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좋은 차 타야 되죠. 뭐 저는 그 좋은 차를 잘 몰라요. 남자들 좋은 차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산 갔다가 우리 제자가 태워준 아우디 차를 타봤어요. 아우디 차 비싼 거예요? 비싸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시인데 부산에 고시인 높은데 진짜 완전 높아. 올라가는데 되게 쉽게 올라가더라고. 소리도 흘러나고 슉. 당황스러웠어. 내 차는 어떠냐면 그런 거 올라갈 때 되게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
올라갈 때 되게 힘들어. 소리가 들려 진짜. 올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중고등부 중심으로 하다가 제 초등학교 제 아들이 초1이 됐는데 난 초등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 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했어요. 한 명은 뭐 어떡하나 싶었는데 여섯 명이 왔어. 남자애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초일 여섯 명이 제 차를 탔어. 근데 처음 온 애가 이제 제일 늦게 들어온 애가 이러는 거예요. 내 차를 타자마자 시동 딱 걸었더니 목사님, 교장쌤 왜? 차가 왜 이렇게 후져요? 이러는 거예요. 초일이 열받아 안 받아? 근데 맞는 말이라 참았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가만히 있었어. 그래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차가 후지자는 길래 가만히 있었거든. 하는 말이 이러는 거야. 우리 아빠 차는 BMW예요 이러는 거야. 두 대가 있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나 가만히 있었거든. 우리 아들 건이하니 뭐라 했냐는 거야. 야 우리 아빠 차 좋아. 멋있다. 의리 있다 안 있다? 의리 있지. 근데 내가 솔직한 마음은 안 좋은 게 사실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뭐가 좋단 말이지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말 어떤 소리 하려는 거지 생각했는데 아, 우리 아빠 차 좋아 이러는 거야. 걔가 뭘 너 아빠 차가 뭐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진짜 이한이가 멋진 말 했어요. 야, 우리 아빠 차는 소리가 겁나 커. 그래서 그렇게 딱 말하니까 애들이 맞다고 동의하면서 그 교장선생님 우리 저희 학교가 건물이 없어갖고 진짜 불쌍한데 아무튼 주차장에 초등학교가 붙어 여불대기 붙어 있어요. 수업하다가도 교장선생님이 오면 저 멀리서 다 들린다는 거야. 공부하다가도 달달달 들리니까 교장선생님 왔다 이렇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다는 멀리 다 들린다 멀리서도. 옆에 있는 애가 말하기를 우리 아빠 차는 더 좋다는 거야. 뭔데? 걔가 자기 아빠 차는 그 농사 지어요. 트랙터 달달달달. 그날 BMW 친구가 기가 죽어 집에 갔고 엄마한테 가서 왜 우리 차는 소리가 안 나냐. 인생은 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에 초1이 BMW 하길래 그 다른 학교 다니다 온 친구인데 우리 초1 애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 환경이 중요해. 아무튼 그렇게 말하고 좋은 차를 타야 돼. 맞아요 맞아요? 잘생겨야 돼 맞죠? 누구처럼 잘생겨야 돼요? 뭐 차원우나 뭐 잘생겨야 돼. 짜증나지만 어? 나처럼 고마워 땡큐. 사랑해요. 자 그리고 뭐 노래를 잘해. 누구처럼 노래 잘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노래 잘해야 돼요. 또 누구처럼 다이처럼 잘해야 돼요. 또 누구 잘해야 돼요? 우리 이유처럼 잘해야 돼요. 이유가 누구예요? 아이유처럼 잘해야 되죠? 아이유 노래 잘해요 못해요? 아이유 처음 나올 장난이었죠. 나는 오빠가 좋은 걸 하니까 온 동네 오빠 애들이 나는 오빠가 되겠다 부르심을 느끼고 장난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유 늙어 안 늙어? 좀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아이유도 늙어요. 옛날 같지 않아? 맞아 맞아? 요즘에 막 아이유 막 얼마 전에 유진스 막 쳐다보면서 막 되게 막 이렇게 언니 웃음 짓고 맞지? 되게 막 흐뭇한 웃음 짓고 벌써 30대야 안타깝게도 아이유가. 상상해봐. 상상하기 싫지만 아이유도 40년 뒤에 늙겠구나. 뮤직뱅크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40년 뒤에 70살이야. 어디 나와야 돼? 아이유가 이름도 이상해. 할머니인데 아이유인데 어디 나와야 돼? 가요부대 나와야 돼. 한복 입고 나와야 돼. 맞죠? 안녕하세요 아이유 선생님 오셨습니다. 히트곡 나는 오빠가 좋은 걸. 상상해봤어. 너 충격적이야. 나는 오빠 3단공 올라가. 비슷한다고? 나는 오빠가 좋은 걸. 오빠가 다 돌아가셨어. 오빠 어디 있어? 하늘을 못 불러야 돼. 나는 오빠가 좋은 걸. 재밌어. 좀 더 할까? 그래서 또 상상해봤지. 소녀시대 알아요? 유나 알아요? 유나? 그 어디 나왔어요? 킨드랜드. 이준호 나오고 맞죠? 거의 뭐 이준호와 그 유나를 위한 영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유나 이쁘죠? 근데 유나도 언젠간 늙어요. 자매들 너무 열받아 하지만 괜찮아. 같이 늙어가는 거야. 아멘. 아이유 70년, 30년 뒤에 어디 나와요? 소녀시대 어디 나와요? 가요부대 나와요? 돼요. 한복 입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허리 50개 걸렸어요. 맞죠? 노래 다 그거 편곡해야 돼. 맞아 안 맞아? 편곡해야 돼. 옛날처럼 하면 큰일 나요. 한복 입고 옛날 노래 이런 노래처럼 뭐 눈이 반짝 지지 이랬단 말이야. 지지 이런 거 있어. 알아요 몰라요? 반짝 흘러 그 큰일 나요. 지지 다리 부러질 수 있거든요. 다 편곡해야 돼. 한복 입고 지지지 어떻게 불러야 돼? 지지지지디 이렇게 불러야 돼. 맞죠? 인생은 늙는 거야. 아멘. 아무튼 그런데 노래를 잘하니 춤을 뭐 이렇게 된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뭐 춤을 잘 별거 다네. 오늘 춤을 잘 추든지 아니면 뭐 강호동 유세처럼 웃기긴 하든지. 맞아요 맞아요.
뭔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너는 얼마나 잘하냐, 너는 스펙이 뭐냐, 이걸로 세상은 판단해. 맞아 맞아. 솔직히 인스타 팔로워가 얼마냐 이런 걸 본다고요. 저도 인스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돌아온 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이렇게 스토리 해봤어요. 네, 릴스 해봤어요. 릴스.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 거 찍어서 행원교회 X 여기 평동교회 스토리 올렸어요.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뜨겁다. 네, 그 팔로 몇 명 안 돼요. 시작하자마자 안 돼요. 이제 한 2,800명 정도. 좀 많은 건가요? 이렇게. 그렇구나.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아무튼 보면 막 인스타 뭐 팔로워가 많은지 세상은요 남들보다 탁월해요. 뭐라고 해요? 특별한 사람이래.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잘생기고 멋져야만, 돈이 많아야만 당신은 특별한 존재고 쓰임 받을 수 있고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말해요. 근데 성경은 좀 완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대요. 그가 누구야? 자,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대. 믿는 사람 아멘. 아멘. 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한 분 믿는 사람 아멘. 아멘. 오 세상을 다스리신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멘. 아멘. 안 믿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괜찮아요? 알람이 왔어요. 자는 시간이에요. 예. 아, 깰 시간인가? 자, 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는 사람에. 자,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 하냐? 인간을 너를 만들었어.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냐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Masterpiece. 뜻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명작으로 걸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해봅시다. 진짜 믿으세요. 그냥 말고. 진짜로. 늘 듣던 말이니까 말고. 진짜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는데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이걸 원어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에마로 만들었다. 이 포에마의 뜻은 뭐냐면 포에마에 나온 게 어원에서 비롯된 게 뭐냐면 포엠이에요. 뜻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시로 만들었다. 자, 시가 뭐예요? 시. 시가 뭐예요? 오줌 말고. 자, 시가 너 진짜 쉬. 자, 좋아요? 시 고마워. 자, 시. 아, 저런 친구는 괜찮아. 앞으로도 지금 크게 될 아이예요. 거침없이 얘기. 우리 저런 친구도 거침없이 얘기해야 이게 발표 잘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저희 학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들 막 마음껏 말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가끔 힘들어. 예. 우리는 또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좋아요.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로 만들었대요. 그럼 시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정해요. 시를 정해봤어. 시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들풀이 있습니다. 저 같은 시적 감성 없는 사람 그냥 지나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때로는 밟을 수도 있어. 맞지? 그냥 지나쳐가고 밟을 수 있어요. 근데 시인은 어떻게 말해요? 들풀을 딱 보고 뭐라 말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시를 좀 읽으세요.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시는 느끼는 게 감성적으로 느껴야 되죠. 약간 감동받는 표현이지만 맞죠? 다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 진짜 멋있죠. 이렇게 표현해요. 너도 그렇다. 감동 와요 안 와요? 진짜 와요. 저는요 저처럼 시적 감성 없는 사람도 여러분 그 시를 보면요 너도 그렇다 이 시를 보면요 이 시대의 10대들이 떠올라요. 겉으로는요 겉으로 사람들이 말해요. 너 10대는 왜, 요즘 애들은 왜 그래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예뻐요. 아멘.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죠.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우리가 요즘 뭐 3포시대다 4포시대다 인생이 힘들다 말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져요. 청년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이고 가서 여러분 섬기는 거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근데 그 가사를 볼 때마다 너도 그렇다. 저는 저의 10대가 떠올라요. 상처 많고 아픔 많고 뭘 위해 살지 모르겠고 아무런 꿈도 비전도 살던 제가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셨고 그 교회에 있는 교회 어른들이 여러분과 청년 선생님들이 저를 예쁘게 보셔서 오랫동안 봤더니 저도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시는 그런 거죠. 여러분 시곡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말로 못한 것이 시가 되고 시로 못한 것이 노래가 되고 노래로 못한 것이 무가 된다. 무가 뭐예요? 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 말이에요? 사랑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는 사람도 있겠고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망한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자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런 거. 저 사랑을 해봤거든. 저희 집에는 이제 오늘 따라왔지만 저희 집에는 한 명의 아내가 있고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예, 재밌자고 나눠서 주신다면 괜찮아요? 저희 아내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당연히 예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저 아내가 예뻐서 만났거든. 물론 이제 저랑 좀 많이 닮았는데 아까 막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이름이 이인경입니다. 그럼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하겠죠? 사랑 표현을 하잖아요. 해볼게요. 오랜만에. 아내 여기 없어요. 집에 갔죠? 방에 갔죠? 자 없죠. 다행이다. 자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이름이 인경의 이름이 해볼게요. 인경아 사랑해. 없으면 돼. 자, 아무튼 여보 사랑해. 자, 근데 이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 이걸로 다 표현돼요? 안 돼요. 사랑하면 다 표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으로 표현이 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뭘 쓴다? 시를 쓴다. 시를 써볼게요. 약간 편지 같은 시 해볼게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꽃사슴. 사랑은 유치한 거야. 유치해야 사랑을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사랑은 유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혼 못해. 청년들 많이 유치해지세요. 알겠죠? 많이 만나서 알겠죠? 자 아무튼 꽃사슴 그대 호수 같은 눈망울에 내 영혼이 허우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로 표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시로 못한 것이 뭐가 된다? 노래가 된다. 뭐 노래말에 이렇게 붙이겠죠. 뭐 사랑해 사랑해.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옛날 노래 중에 옛날 노래 불러볼게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괜찮지? 갑자기 와 센스 뭐죠? 바로 에코 나오고 막. 자, 이 노래를 내가 왜 좋아하냐? 이 전도사들의 주제곡입니다.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사랑밖에 없다. 이게 우리 너무 좋아하는 노래. 노래방에 계속 불러야 돼. 아무튼 이걸로 표현 안 되면 어떻게 표현한다? 몸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런 거죠.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참 멋진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시란 마치 도공 알죠? 장인이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빚어내는 도자기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시는 곧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를 시로 만들었어. 무슨 말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태어날 때 감동이야. 믿습니까? 이게 이 생각만 바뀌어도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주님 말하기를 네가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감동적인 존재라는 거 믿는 사람 아멘. 아까 제가 월등리에서 물놀이 하다가 우리 둘째 아들 너무 귀여워 미치 진짜 막 이게 막 주머니 치고 돌아다니고 너무 귀여워 막 뭐 물어 뜯어서 뭐, 맛있게 생각 계속 먹었어. 물놀이 하다가 물을 뽀뽀해서 100번 했단 말이야. 이하나 얘 물었어. 이현아 아빠가 이현이 너 정말 사랑하는데 아빠가 너 사랑 알아? 라고 질문을 했어요. 방금 전에 진짜 느껴 이러니까 나 느껴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잘 안 느끼죠. 첫째한테 물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 감동받아갖고 첫째한테 이현아 느껴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하더라만 뭐 어린 나이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성경은 말하길로 나의 감동이 아멘. 조금 더 가볼게요. 창세기로 가볼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믿는 사람 아멘. 자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그렇죠. 말씀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엄청 멋있죠. 보세요. 이렇게 막 밤과 낮 태양 팍 보면 진짜 한마디 나오면 다 생겨요. 신기하죠? 멋있어 안 멋있어? 하나님이나 예수님 말 길게 해요 짧게 해요? 짧게 해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시잖아요. 지금 태어나시면 서울에 안 태어나요. 말이 짧은 바닷바람 심한 부산 아니면 제주도예요. 맞아 안 맞아? 말 길게 안 하거든. 부산에는 말 길게 안 해요. 바닷바람 심하니까 막 저기에 있는 피아노를 갖다 주세요 하면 안 들려. 저기 떠 있다 이거 안 들린다고. 한마디로 끝내야 돼. 가와! 맞아 안 맞아? 제주도는 더 심해요.
진짜 제주도 놀라워. 괜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용어를 너무 잘 써. 난 아직도 잘 몰라. 9년 차인데. 정확한 뜻을 몰라. 의문문.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궁금해하는데 한마디로 다 끝내. 기? 뭐지? 더 놀라워. 옆에 있는 분 말해. 비슷한 말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뭔가 의문문이고 비슷한 질문을 해.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말해. 무사? 한 분이 또 말해. 기? 무사? 기? 하고 대화가 끝나. 이게 뭐지? 예수님 봐요. 예수님 길게 해요? 짧게 해요? 장난하지 예수님. 진짜 말 짧아요. 아니 근성 스타일. 설교할 때 말고는 짧게 해요. 지나가다 마태를 처음 만났는데 뭐래. 보자마자 따라와. 끝이야. 팔로미. 와 바로 따라와. 난 제일 성경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되게 무서워. 내가 삭개오 입장에 대보면 굉장히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 봐봐. 삭개오 예수님 처음 만났거든.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지나갔어. 지나가다가 처음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눈을 확 돌린 거야. 눈이 마주쳤어. 무서워 안 무서워? 그 다음 더 무서운 거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말해. 삭개오야. 어? 이름을 알아. 그 다음 더 멋져. 이렇게 한마디 딱 끝내. 내려와. 까리야 안 까리해? 그 다음 더 멋져. 완전 경상스타일. 내려와. 그 다음에 너희 집에 간다. 와! 중요한 건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없어. 너희 집에 간다. 이거 야, 내가 봤을 때 삭개오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갑자기 카리스마에 눌려갖고 삭 이름 물어보고 뭐지? 뭐 어떻게 알았지? 내려와 한 다음에 너희 집에 간다. 너 쫓아갖고 우리 집 가세요. 오세요. 이렇게. 성경은 또 좋게 표현하니까 그 기뻐하고 기뻐 영접했다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 좀 좋은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완전 말 길게 안 하고 짧게 팍 멋있게. 자,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믿는 사람 하면? 자,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 전에 뭐 했어요? 그 전에 숨을 넣었어? 만든 다음에 넣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기해봐요. 그 전에 뭐 했어요? 사랑을 했지. 그렇지. 사랑을 할 거야 했어요. 또? 단계 만들었다. 그것도 이제 만든 다음에 말씀하신 건가? 아니, 조금 전인가? 조금 전이지. 근데 그 전에 뭐 할게요? 모르겠죠. 어렵죠. 뭐 하셨냐? 빛을 만들긴 했는데 그 중간 어렵지. 어렵어요. 트릭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고민했어요. 맞잖아. 하나님 세상 창조할 때 대충 만들고 대충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창조했어. 근데 사람한테 갑자기 고민했어. 의논했어. 의논. 기본적으로 성부선 성령이라 말해. 일반적으로 신화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아담을? 아담 어떻게 오히려 어떻게 만들지? 제의를 어떻게 만들지? 혹은 우리 여기 잠깐만 성경 이름 병현을 어떻게 만들지? 너 그러면 명찰 없어. 우리 중위를 어떻게 만들지? 그 사람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다고. 맞죠? 고민했어.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야?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뭘 따라 만들자? 형상을 따라 만들자. 믿어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인간을 만드시는데 아담을 만들었는데 너를 만들었어 얘들아?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따라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를 따라 만든 것도 아니고 스피커를 따라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대. 믿는 사람 하면. 자,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전능한 분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 하면. 근데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 뭘 닮았어? 질문. 하나님 닮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다고? 정확히 모르겠죠. 눈, 코, 입은 아니겠죠. 그런 노래 있더만. 그대 눈, 코, 입. 나 맞지? 다 비슷하네. 나랑 하이퍼랑 비슷한데. 아무튼 자, 그때 보면 이 보면 눈, 코, 입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을 단체에서는 뭐 성교단체 이런 데서는 성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성령의 열매라 말하기도 하고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은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중요한 게 있어. 보세요. 봐봐. 중학생들 배면이한테 잘 들어줘 얘들아. 파이팅! 진짜 이렇게 재밌는 설교 어디서 듣겠니? 맞지? 되게 그렇구나. 늘 매주 듣는구나. 고마워. 땡큐. 잘 봐요. 자, 봐요. 보니까 뭘 닮은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 중요한 얘기 할게요. 알 수 없으나 청년들도 충분히 되게 피곤해. 자, 뭘 닮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른 걸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적이고 여러분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은 봐봐요. 돈으로 평가될 사람이 아니에요. 스펙으로 평가될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로 평가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를 만드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야. 넌 날 닮았어. 아멘?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넌 나의 작품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믿는 사람 아멘? 아멘.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 옆 사람 보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자, 믿는 사람 아멘. 자, 아멘 하는데 문제가 뭐냐? 나가면 까먹어. 이유가 뭐냐? 생각해봤어, 목사님이. 내가 사역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면서 고민해봤어. 애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벌써 뛰는데 나가면 까먹어.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관점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과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되겠죠. 아멘? 근데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떤 취급받고 있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가 이걸 까먹고 성경이 안 들리고 까먹고 인생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만 오태신앙인데 세상 나가서 집안으로 살아. 돈을 버는 방식과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 전혀 달라. 연애하는 방식도 결혼하는 방식도 청년들 맞죠? 성에 대한 부분도 재정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이 신앙에 약도를 못해. 근데 가장 큰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존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아정체감 말 들어보셨죠? 왜냐? 실제로 한국 사회 안에 한국 사회는 자아정체감이 되게 낮죠. 청년들, 10대들. OECD 국가 중에서 10대들이 행복지수가 꼴찌예요. 그리고 자살률도 1등이에요. 보면 안 좋은 거 다 1등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끊임없는 비교 때문이죠. 맞죠? 한국 사회는 비교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언니와 비교하고 동생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하다못해 연예인들 내려 상담사와 비교하고 인스타 보다가 비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인스타 보다가 뭐 인스타 호캉 뭐 맛있는 걸 처먹었다 호캉스를 갔다 난 술을 왔는데 뭐 이런 생각 맞죠? 보면 끊임없이 비교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아들이 이제 저희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살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결혼할 때 장모님이 장인어른 전화 오셔서 거서방 돈 있냐 없습니다. 집 있냐 없습니다. 뭐가 있냐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게 처가살이에요.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물어보더라고 권사님들이. 권 목사님 처가살이 하셨다면서요. 안 불편했어요 물어보시더라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난 ENFP. 저는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장인 장모님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TV를 편하게 보시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고 방 세 칸 중에 두 칸을 우리가 썼거든요. 한 칸은 목사님 책방. 목사님 책이 많아요. 3,000권. 놀라지 말아요. 모으는 게 짐이에요. 잘 보는 거 아니고 성도 제압용 크고 막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모아놓는데 책이 너무 많으니까 목수를 불러서 책장을 만들어줬어요. 미는 책장 알아요? 책방 가면 있는 거? 일주일 동안 책 정리하고 책은 안 보고 계속 밀어서 집에 있어갖고. 가끔 가운데 숨잖아? 안 보여. 숨어있는 장모님 들어오셔서 문턱 열고 권서방 어딨냐? 장모님 여기 있어요. 이랬던 기억도 나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제주도 오고 장인장모 제주도 오셨어. 왔는데 밥을 먹는데 장인장모님이 장인어른이 그런 거야. 첫째가 밥을 이한이가 밥을 잘 안 먹고 둘째가 잘 먹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한이가 밥을 안 먹네. 3살 차인데 안 먹네. 오늘부터는 이제 밥 잘 먹는 이현이 네가 형아 해라. 첫째 보고 네가 형이라 불러. 뭐 이렇게 한 거야. 할아버지 마음은 알죠. 할아버지 마음이 뭐야? 밥을 잘 처먹어라. 잘 먹고 잘 커라. 그 말 맞죠? 사랑의 마음은 알죠? 근데 보세요. 끊임없이 비교당하죠. 밥을 잘 먹냐? 빨리 걸었냐? 공부를 구구단을 얼마나 외웠냐? 넌 등급이 뭐냐? 소가 뭐냐? 봐봐. 형, 우리가요. 열받는 게 뭐야? 우리가 소도 아닌데 등급으로 평가받았잖아. 맞지? 맞아, 안 맞아? 우리 청년들 열받아, 안 받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 지금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비판의식 갖고 비판적 사고 능력 얼마나 중요해. 앞으로 맞죠? 생각해야 돼, 비판을. 이게 열받는 걸 해야 가져야 비판이 생기는 거거든요. 열받아 안 받아? 1등급 소, 2등급 소, 3등급 소 등 왜? 열받아 안 열받아? 우리 등급이 어디 있어? 봐요? 여러분 등급은 등수 그런 거 없어요. 아무튼 봐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중학교 아이가 쓴 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런 기사였어요. 학교에 나오는 급식도 급식소도 1등급인데 저는 왜 4등급인가요? 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보세요. 중학생들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꿈을 꿀 때죠. 기뻐할 때. 지금은 잘 못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애도 없죠. 물론 대통령 하는 꼴을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저 누구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누구랑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파이팅.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면 뭐 건물주 되겠다. 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옷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비교당했을 거예요. 지금도 비교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은근히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혹은 내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그것으로 비교하면 나 자아 정체감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의 동생과 언니와 누군가와 친구와 나를 비교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예요? 제품과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봐요. 아저씨 직업이 있었어. 이 직업은 뭐였냐면 골동품 가게 아저씨였어요. 시골에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강을 쓰고 있는데 그 요강이 뭐였냐면 청자하고 백장거예요. 헐 대박. 좋아요 안 좋아요? 할아버지 청자인지 몰라. 할아버지 요강 파십시오.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안 판다고 했어요. 왜냐면 왜 안 판다고 했냐면 이러는 거야. 안 판다. 왜요 할아버지? 많이 드렸는데 이거 내가 40년 동안 써왔던 거의 갑오 같은 나의 요강이다. 너무 정들었고 내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다. This is my size. 이러면서 안 팔겠다고 했다고. 할아버지 그럼 제가 5만 원에다가 5만 원 더 드리고 할아버지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는 스댄 요강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 자, 팔았어요. 자, 질문입니다.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 일단 닦으면 좀 씻어야겠죠, 그렇죠? 퐁 뿌리고 화이트 해프를 씻었어. 자, 씻은 다음에 질문입니다. 이 5만 원짜리 혹은 10만 원짜리 요강을 아저씨 가게의 진열대 위에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3천만 원 나왔습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뭐 정확히 말해 보세요. 1억 나왔습니다. 기분 좋죠? 질러보니까 1억 또 30억 나왔습니다. 와, 통 큽니다. 30억 또 50억 나왔습니다. 예, 경매 붙여보세요. 50억, 예? 100억 나왔습니다. 또. 와, 기분 좋지? 불러. 1000억 나왔습니다. 방금 만원 누구야? 중학생이지? 청년이에요? 사랑해요. 자, 1000억 나왔어요. 또. 2500억, 1000억이 더 높은 거 아니야? 경매, 2500억. 저, 맞나요? 또. 1회 나왔습니다. 또 말씀 1회 나왔습니다. 어디가 1경 나왔나? 1경? 1경이 높아 해가 높아요. 해가 더 높습니다. 네, 그다음 양 더 올라간 거예요? 와, 또 있어요? 낙찰. 요강 뒤에 가져가. 자, 저 봐요. 방금 저 보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게 다 답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요 부르는 게 값이야. 왜요? 청자 배자는 뭐예요?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잘 봐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비교 안 돼요. 청자 배자를 보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무식한 짓이에요. 독특할수록 좋아요. 똑같은 거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너는 작품이래. 믿는 사람 아멘. 지금 표정이 안 믿는 친구들 있다. 진짜 작품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작품이면 내가 다를수록 좋은 거예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고 우리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넌 나의 작품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무슨 말이야? 너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아멘.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작품인 걸 알면 살면 가치가 결정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내 가치가 결정나는 거예요. 존재인지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끊임없이 내 삶에 막 우울하고 이렇게 물론 힘든 상황 속에 나올 수 있지만 인생이 너무 어려워. 근데 봐요. 내 가치가 결정나면 나의 존재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내 가치에 결정나죠. 그럼 내가 뭐 어떤 존재라고? 요광이라고? 아니면 내가 청자라고? 다시 내가 요광이야 청자야? 난 청자다. 아멘 해봐. 나는 요광이다. 아멘 해봐. 실수를 할 뻔했지. 움츠렸지 방금. 난 요광이라는 사람. 아멘. 없죠. 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요광인지 알고 살잖아요. 어떻게 돼요? 청자와 백자면 찬양, 말씀, 사랑, 배려, 기쁨,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수많은 좋은 일, 좋은 해 임팩트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요광인지 아니까
나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미움, 비교감, 절망감, 남들 가보면서 막 남을 막 갑질하는 거, 이 수많은 잘못된 걸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사탄이 말해요. 오늘 예배 끝났어, 수련회 끝났어, 막 좋았단 말이야. 딱 나갈 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작품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네가 청자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마. 네가 한 짓을 봐. 네가 지은 죄를 봐. 네가 작품? 너 요강이야. 사탄은 너를 정죄할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여기서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네가 네 모습을 알잖아. 네가 지은 죄를 알고 너의 습관을 알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얼마나 나와 무관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사탄이 그걸 딱 갖고 들어가요. 너 요강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알아. 그때 깨달은 거 내가 요강인 줄 아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 나 요강이었어. 난 그 존재가 아니야. 세상과 똑같은 방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해요? 요강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나쁜 짓도 좀 하고 인생에 죄도 짓고 수많은 일이 있지만 성경은 말해요. 난 내가 너를 만들 때부터 넌 나의 작품이야. 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두 글자로 뭐예요? 천국. 천국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간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죽고 가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반쪽짜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 믿는 사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했지 온다 그랬어요. 이미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간헐적으로 경험하면 살 수 있어요. 순종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 아멘. 그 주의 나라는 초월적으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오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오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청년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핵심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이루어서? 주님 저 열심히 했어요. 저 이뻐해 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말. 목사님 중요한 얘기예요. 청년들이 있으니까 조금 내가 좀 진지한 얘기하는데 중학생 충분히 들을 수 있지? 미안. 초 잘 들었어. 고마워. 사랑해. 봐요. 한국 사회 안에 특히 한국 안에 엄청난 거짓말이 있어요.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나요. 그거 볼 때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함과 여러분의 중요함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할 때부터 특별했어요. 아멘. 주님 만드실 때부터 특별했어요. 내가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주의 은혜로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루어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만 환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거 없고 차양차양 몰라도 그동안 주님 떠나 살았어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이해 안 돼도 다른 말 안 하고 그래요 주님 저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주님 내 인생을 써주세요 고백하면 은혜로 임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일하실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하세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들 아멘하시죠? 아멘. 그럼 봐요. 중학생인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봐요. 이건 작품의 상품이야.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비교하는 게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거. 이거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제품이죠?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북치 잘 들려요? 해봐. 목이 계속 가지. 자, 히리히리 에베. 자, 북치기 박치기. 자, 자, 북치기 박치기 치푸. 치기 북치기 박치기 치푸. 치기 부스푸 스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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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푸 스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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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푸 치치푸 부치푸 치치푸 부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자 이제 이 마이크는 아무도 못 써요.
침이 겁나 튀었어, 맞죠? 위험해, 독살 위험해. 지금 막 코로나 걸릴 수도 조심해야 한다고. 큰일 난다고. 자, 이 마이크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이건 뭐니까? 상품이니까. 맞아 안 맞아 중학생? 맞지? 앞에 있는 보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구멍이 뚫혔어. 막 걸리고 막 짜증나. 막아주면 좋겠어. 맞아 안 맞아? 이거 버리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마음에 이거 키보드 되게 좋은 거야. 좋은 거지만 이거 버리고 어?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없어?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더 좋은 거 사야겠죠? 아멘의 청년들. 행원교회 막 사줘야지. 아멘 안 한 자 불리하면 아멘 안 하고 더 좋은 거 사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상품은 돈으로 살 수 있어.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 땅의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두고 지 마음대로 돈에 함몰돼 살아가지만 인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들 세상을 품은 여러분들은 돈에 매여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펙에 매여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작품, 성경 그 무엇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누가 더 비교할 수 없는 너의 나의 작품이야. 아멘. 믿는 사람 아멘.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 너무 길게 했어요. 그죠? 설교 지금 거의 뭐 한 시간 넘게 했죠?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됐나? 아, 마칠 시간 됐네 벌써? 기도회 못하겠는데? 할 수 있... 성령의 이끄신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뒤에 원래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네, 반주 좀 해주세요. 충분히 잘 들어줬어요. 네. 살짝 반주, 피아노 반주만 해주세요. 지금은 반주 해주시면 한 5분 더 할 수도 있어요. 반주 안 하면 안 끝낼 것 같아요. 제가 잘 봐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 그 다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거절하라. 지금 피아노 만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앉아 계실래요? 아, 신경 쓰이는데. 제가 은근 예민하거든요. 네. 가만히 무표정으로 앉아 있어야 겠죠? 쳐다보면 안 돼. 날 봐야 돼. 따라해봐요. 남과의 비교를 거절하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 작은 소리로 아멘. 진짜 믿겨요 여러분? 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만족이 오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내 인생을 또 일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비교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너는 너예요. 왜 비교해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 사람들 시선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거절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사실 앞에 가밖에 못했지만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창세 전부터 전에 예비했대요. 여러분 중에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고 그냥 태어난 사람 없어요. 부모님께서 혹시 불장난으로 실수로 태어난 거 없어요. 아멘. 갑자기 덜컥 셋째가 이랬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야. 아멘.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진짜 멋진 말 있어요. 창세 전부터 전에 예비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야. 왜 작품을 만드셨죠 목사님?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죠?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뭐 어떡해요? 저는 저를 잘난 거 없는데요.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악한 걸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믿는 사람 아멘.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거 믿는 사람 아멘.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부여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군가의 선물로 살아가는 존재로 선하신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보내셨다. 믿는 사람 아멘. 이번에 너무 감동적인 게 행원교회 여기 작년에도 왔었다면서요. 왔다가 막 너무 좋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솔직히 청년들이 이 뭐가 좋아?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 카페 가서 사진 찍고 자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맞지? 물놀이 했어요. 이렇게 막 얼굴 머리 떠져갖고 좀 그렇잖아. 찍기도 힘들고 그냥 기쁨으로 섬기더라고요. 같이 물놀이하고 같이 고기 먹고 얘기하는데 저 너무 감동적이에요. 처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내고 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사회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행원교회 친구 목사님 봐봐
또 다른 중학생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친구들까지 고등학생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떠나면 안 돼요. 이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이분들이 나를 사랑해줬구나. 우리와 함께해줬구나. 선배들이.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커서 동일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 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뭘 칭찬 많이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게 선하신 열매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오늘 이 청년들은요.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쓰는 게 행복하구나. 이 여름에 휴가 내서 오는 이 시간이 참 고민됐지만 와보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아, 내가 나처럼 부족한 인생도 누군가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예쁜 이 친구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시간을 썼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도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에 가든 어떤 돈을 벌든 이 땅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돈 벌어서 내 잘 먹고 내 배부르고 그냥 내 좋은 차 타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어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아멘. 아이들이 이 사랑의 환대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이 작은 아이들이 메시지를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누군가 앞으로 해외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멘.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각자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이 땅에서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실로 작품을 만드셨고 이 땅에서 작품답게 사람에게 감동을 인생을 주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안 믿는 가정 오늘 그거 간증을 못했는데 이거 한번 두 시간 걸릴 때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궁금한 사람은 새롭게 하셔서 유튜브에 치면 돼요. 나와요. 110만 명 봤어요. 밑에 리플에 보면 리플 보시고 리플에 학교 계좌번호도 있어요. 아무튼 나 죄송합니다. 네, 자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안 믿는 가정에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아빠는 완전히 불교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직업이 많아서 태권도 공인 오단에 특전사 출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맞으면 겁나 아파. 맨날 맞았어요. 맞고 아빠 직업이 많았어. 뭐 태권도 관장도 하시고 네트워크 마케팅 불법 다단계 아세요? 한 세 번 정도 말아 먹으시고 이발소 하셨어요. 다섯 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이유를 몰랐어. 성인 돼서 알았어. 알고 보니까 아빠가 라이센스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로 시작하시고 해보 탄력성이 되게 좋은 분이세요. 그 고물상도 하셨고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3년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어. 아버지가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아주 안녕하세요 아버지 인사했더니 하는 말이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부르라고 했어요.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고 내 마음속으로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속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 질문이 있었지. 어떤 질문이었냐면 과연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으니까 자기 머리를 지도자로 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물어보지 못했어. 아무튼 스님 하시고 철학관 하시고 철학관 1년 만에 망하고 할렐루야. 그 철학관 망한 이유가 겁나 웃긴데 그거 넘어갈 시간 없어. 아무튼 그렇고 아버지 지금 얼마 전에는 뭐 그 다음에 또 고물상 하시고 네트워크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스님 하시던 그분이 놀랍게도 갑자기 또 급전한 새로운 직업을 가졌어. 진정한 엔잔도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속세 연인을 끊으신 그분이 뭐였냐? 급전한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스포 댄스를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 상을 타오십니다. 저한테 배울래라고 하시더라고. 오이야 배울래? 싫다고 했습니다. 저 배웠어. 저 배웠어. 큰일 날 뻔했어. 권사님 댄스 한번 문제 안 되겠습니까? 이 얼굴에 제가 맞죠? 아무튼 그거 하시다가 얼마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상을 탔어요. 우리 아버지 꿈이 뭐냐? 트로트 가수가 되는 꿈이에요. 조만간 음반 강사비 받아갖고 음반 하나 만들어드릴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엄마는 한 명이 아니에요. 어릴 때 헤어진 엄마. 엄마 얼굴도 몰라요. 사진만 봤어 한 번.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아빠 엄마가 막 싸웠는데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화를 냈고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게 아무튼 물건 같은 게 그 있잖아요. 뭐라 하지? 아, 그 물건이 위치이동. 밥통에 입 벌리고 그게 막 냉장고가 되게 피곤한지 누워 있고 뭐 있잖아요. 아무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엄마 헤어지고 두 번째 엄마도 헤어지시고 두 번째 엄마에 대한 기억도 있고 아무튼 뭐 세 번째 엄마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스님 할 때 만나신 스님도 만나요. 전부는 보살님 아세요? 실제 강신무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시거든요. 귀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귀신이 왜 없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아멘? 하나님 짱이니까. 근데 우리 집 완전 귀신 애기 목소리 내고 막 우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에요. 실제 귀신 있다니까 작두 같은 막 타요. 작두에 올라가요. 칼춤 추고 보통 사람 다리 잘려요. 귀신 들리면 그렇게 돼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 저희 집이 되게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엄마 전부는 보살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원래 그 신들린 분들이 끝이 안 좋아요. 저희 고모도 간질러 들어 누워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 번째 어머니기 어머니 복이 제가 있는 건지 엄마 복이 되게 없는 건지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많은 건지 엄마가 많잖아 맞지? 얘들아 목사님 봐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관점을 바꾸면 행복해지는 거야 아멘? 아멘해 엄마가 많잖아 얼마 좋아 이게 신앙이라고 아멘 이게 영적인 성장 마인드세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회복 달렸어 이거면 딱 생각 바뀌면 엄마가 많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차피 지나온 거 지나간 대로 인생은 그런 거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 아멘 어떤 시각으로 맞아 안 맞아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 손으로 잔대를 다 치렀어 21살 때 네 번째 엄마도 계시고 아무튼 네 번째 엄마도 감사한 게 지금 십몇 년째 네 번째 엄마가 계십니다 생각나고 여러분 행원교회하고 우리 뭐 양평동에 꼭 기대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만난 말빠른 눈썹 반밖에 없는 권우의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하세요 빨리 엄마가 더 생기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드냐 이 간증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 지금도 지금 엄청 축약해요 축약 여러분 내가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 있을까봐 잠깐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분노가 많았어요 뭘 위해 살지 몰랐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도벽도 있었고 할 얘기가 뭐 너무 많지만 유일하게 좋아하는 오토바이 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왜 타는 게 좋았나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60, 7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기억 친엄마가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나서도 올 수 있잖아 한 번쯤 아들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망 아빠에 대한 분노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서 이게 뭐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거면 왜 낳아서 책임 안 짓거면서 지금도 책임 없이 지내는 게 너무 싫어요 아버지 때문에 왜 그러냐고 분노가 가득했어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잠시 까먹는 거예요 60, 70 달리면 그러다가 이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오늘 끝까지 말할 수 없지만 한 수련회에 갔다가 그 전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믿었던 제가 예배와 수련회 통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주 나를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근데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주님 저한테 사랑한다 오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아 말씀하셨는데 안 믿기에 정상이야 왜?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했겠죠 제가 우리 아들 사랑 고백 엄청 하거든요 저는 사랑 고백 못할까봐 되게 두려웠는데 제가 엄청 많이 해요 이 하나 사랑해 이 하나가 말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기분 좋아서 계속해요 내가 사랑해 더 사랑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계속하면 이 하나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는 아빠 그만해 알겠어 우리 엄마들 제가 닮았대요 뒤에 어른들에서 들은 말인데 엄마가 저한테 했을 것 같아 어릴 적에 근데 기억 안 나요 엄마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모르겠어 마음인지 생각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들었어 사랑한다 아들아 이 고백을 들었어 그러고 나니까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했는 그 말이 믿기는 거야 이상하게 그날 밤에 그게 믿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얘들아 환경은 그대로야 엄마 그대로고 그때 엄마 4명 아 그때 엄마 3명이구나 공부 못하고 아빠는 계속 그렇고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환경은 예수 믿는다는 게 환경이 다 바뀌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열매로 바뀌겠지만 안 바뀌어 그대로야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일단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들어 이상하게 두 번째로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 엄마가 3명이면 어때? 그때 3명이었어 아빠가 좀 그러면 어때? 공부 못해서 공업고등학교 싫었게 다니면 뭐 어때? 꿈이 없고 소망이 좀 없으면 어때? 지나간 시간 동안 상처받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아까 이거 들었던 말씀 너, 여러분 한 작품이 되는 건 다음에나 나만 아멘 못해 작품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목사 작품이겠지 난 엄마한테 버림받았는데 아빠한테 버림받았는데 내가 작품이라고?
학교에서는 쓰레기라는데 그 목사 멱살 잡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도 기도해봤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우리 아빠가 정신 차리면 좋겠다고. 근데 안 나와.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날 밤 외쳤던 것 같아요. 분노하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그게 믿기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다. 그래, 엄마가 세 명이면 어떻고 환경이 그러면 어때? 나 부족하면 어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데. 아멘. 세상을 다스리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아멘. 내 아빠라는데. 이게 믿기니까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게 믿기니까요 분노가 많이 사라져요. 이게 믿기니까요 내 인생을 향한 최 놀라운 계획이 기대가 돼요. 저는요 그런 말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내가 가장 불쌍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한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겠구나. 주님, 나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오늘 본문대로라면 주님, 나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시겠군요. 많이 울었어요. 다음날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수련회 마지막 날에, 오이야, 환상을 봐서. 이상한 친구예요. 그 친구 환상을 보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윤이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인다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 내 친구 다 웃었어요. 제 별명이 건플레이시였고 시인가다가 잘렸거든요. 노래 못해갖고. 근데 그 말 듣고 제가요 그날 오전에 마지막 날 4박 5일 수련회 마지막 날에 모기 같은 소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왜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면 다 비웃을까봐. 목사님이 내가 목사 된다고 말하면 다 비웃고 네 같은 새끼가라고 말할까봐. 네가 저런 사람 쓰임받는다 말이 너무 부끄러워.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작은 소리로.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제 밤에 하나님의 존재를 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 내 친구 말씀이었는데 그날 밤에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 안에 다가왔어. 갑자기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저 너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그날 밤에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행복한데 저도 이제 이 좋은 사랑 누군가에게 저도 전하고 싶어요. 저도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을 누군가 나누는 사람으로 되고 싶다. 그날 밤에 아무도 못 듣게 모기 같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쉬는 소리에 응답하세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마치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그 도시락이 5천명, 15,000명 먹은 것처럼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 제가 이렇게 소중한 목사님 볼까?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셔서 나 같은 사람이 서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뭐가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기적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초월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 아멘. 9년 전에 제주도에 청소년 사역자가 없다는 얘기 듣고, 제주도 이혼율이 높고 재혼율이 높고 상처가 많아서 그 말 듣고 와이프랑 같이 제주도 왔어요. 3년차가 되었을 때 제주도에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겠다. 이제 주말에 만나는 거 말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상담하고 대화하고 미래에 필요한 사람들로 선하신 뜻을 만들어내는 미래 교육. 이 땅에서 진짜 이 빠른 변화 속에서 그 미래의 삶을 나타내고 변화 만드는 애들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학교를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6명이었어. 지금 40명 많아졌지. 작은 학교예요. 그러나 저는 기적같이 하는 일하신 분들을 보고 있어요. 물론 건물도 없어서 또 쫓겨나고 내년에 또 교회가 잘 돼갖고 이사를 가갖고 또 잘 갈 데는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하셨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진짜 짧게 이제 맞출게요. 괜찮죠? 우리 또 언제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어. 잘 들어줘갖고. 여러분 혹시 김창호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서울 뭐 여대 교수기도 하고 세바시 나오고 강의 엄청 잘해. 재밌잖아요. 근데 그분 강의 때 은혜 받은 적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그분 크리스찬이고 제주도 출신. 근데 이런 강의였어요. 자기가 뭐 인생을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그랬는데 우울증이 오더래요. 너 힘들었대. 마음이 허하더래. 근데 그렇게 제가 그거 듣다가 확 터졌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강의를 하러 갔대. 강의를 막 자기가 소통을 강의하는데 막 정신과 가서 죽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말할 데가 없었는데 상담에 강의한 이후에 대주교님이 부르길래 잘됐다 나도 가서 상담하고 싶다 신부님한테 했는데 올라간 좀 당황스러웠대.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교수님 제가 신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프랑스의 수도원에 갔대요. 수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분들이 물론 뭐 외국말로 했겠죠. 창욱씨 자연을 거닐면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처음에는 나는 힘들어서 왔는데 우울증 있어서 왔는데 뭐냐 하루를 걸었대요. 또 하루를 걸었대요. 뭔지 모르겠더래. 그렇게 이틀인가 3일인가 4일인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 허하더래요. 남을 재밌게 막 강의하는데 제 마음은 막 그렇더래요. 근데 그 걷고 있는데 5일째가 제 기억이 맞다면 6일째인가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음성이 들렸대요. 들었다고 표현해요. 그 크리스찬이니까 아마 하나님 대한 이야기였겠죠. 근데 방송에 그렇게 얘기해요. 걷고 있는데 힘들었는데 이런 음성이 다 들리더래. 창호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갑자기 그거 듣다가 목사가 학교 막 시작하고 막 힘들 때였는 것 같아. 막 교사 월급 줘야 돼도 돈 떠고 이래가지고 세바시를 끄고 한 저한테 말씀하는 것 같더라. 오야 너 잘 왔어. 오이 화이팅. 대단한 목사인데도 괜찮아. 설교 너무 막 잘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 대단한 사람인데도 괜찮아. 오야 너 잘 왔다. 제 안에 막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목사님 볼까?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대한민국 10대 사는 거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진짜 쉬운 시대가 쉬운 삶이 아니야. 중학생 목사님 봐봐. 초등학생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왔어요. 여러분 삶은 태어날 때부터 기적이었고 수백 번 넘어지면서 이곳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한 존재 사실을 알면 좋겠어요. 제발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가능성이 충만한데 그거 놓치고 살지 마세요.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존재 알아야 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10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았고 대한민국 청년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꼭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양평동의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죽지 않고 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너무 잘 왔고 잘 버텼고 여러분 보세요. 이 제주까지 여러분 잘 왔어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기대하시고 믿음 안에 한 걸음씩 전진하십시오. 공동체를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우리가 내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제주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전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너무 작아 보이지만 은딕성이라는 데 숨어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역동이 있어요. 때가 되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드는 공동체와 새들이 깃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 살아갈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사람 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 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사람들 이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나의 하나님인데요. 노래 제목 지금 C코드 맞아요? 맞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믿으세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여러분. 계절 봄이 가고 뜨거운 여름이에요. 예수 만날 여름이에요.
여러분 스펙도 그치고 부동산 또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아름다움 또 지나가요. 아멘.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좌절했어도 괜찮아요. 주만 보기를. 여러분 같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보실래요? 주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가. 그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파이팅. 주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자매들의 고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자매들의 고백으로 보다 귀하다. 형제들 아멘 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희웅의 하나님, 주원의 하나님, 우리 승수의 하나님. 형제들의 고백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저 모니터 좀 더 올려주세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아멘.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주만 바라라. 할렐루야. 주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뜻이 너의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주의 자리로 그리운 모습이 하나님의 나온 사람을 위해 결정하셨습니다. 이 앞서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님을 주의 자리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으로 그리운 모습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길을 누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군으로 주의 자리로 그리운 모습이 이곳에 나아가는 것이지 인생과 소중한지 내 인생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오셨어. 초월정을 일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주의 그늘로 붙잡고 역사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이곳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무엇을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주의 사랑과 주의 그늘이 오는 것.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이게 하실 때 드리겠습니다. 성령들의 사랑을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늘이 안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오셨어. 그대로 임하시는 주님의 찬양을 받으세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수여가는 인생이 있지라도 그 인생을 부르셨어. 놀랍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임할 수 없었어. 주님의 그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주님, 존재하지 말고 저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오. 마음을 죽게 들으시오. 저를 무릎을 꿇고, 저를 손을 들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죽게 해주시오. 주님의 눈과 주의 성을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지나간 시간 동안 어떤 상처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 사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어땠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키셨고 함께하셨고 동행하셨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무엇이라 말해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난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살아가는지 네가 알았으면 해.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 거야. 넘어지고 실패해도 버리지 않을 거야. 죄를 짓고 수많은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어도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야. 아멘.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넌 날 거부하고 떠났어도 그래도 넌 나의 딸이고 그래도 넌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작품이고 나의 시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밤에 지나가셔서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굳이 지나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생명 되시는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라는 것은 주님 이 밤에도 이곳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말을 걸어주시고 세상에 물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수많은 것이 너를 갈등 속에 집어넣고 어렵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의 사랑을 알면 너는 절대 목마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제가 힘들다는 건데요, 자신 한번 안아볼래요? 이렇게 한번 쓰담쓰담 해주세요. 토닥토닥 이렇게 말해줄래요?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화이팅.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넌 생각보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네가 실패할 때도, 네가 부족하게 여길 때도, 내가 너를, 주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 이렇게 말해줘요. 누구누구야?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정말 그 고백을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가사 불러드릴게요. 눈 감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재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그런 분이세요. 계절 돌보시네. 푸른 거 꽃도 시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신실해. 그거는 실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자기 영혼과 삶에 선포하세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자기 고백하세요. 너의 삶 속에, 자기 고백하세요.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면,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소망해, 내 영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어다. 거룩히 살아가. 주 용기가 없지만 또 실패하지만 힘을 주시옵소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일하실 줄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여러분 고백으로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 주님, 주님 행원교회 십대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양원동교회 청년들과 아이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 영원히, 영원히 송이의 우리 태일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여러분 주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세요. 믿으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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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하시 그분은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의, 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용기를 가지세요. 청년들 용기를 가지세요. 일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예 주님 알고 싶어요.
예, 주님 더 보고 싶고 이제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해요. 정말 소망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 청년들이여, 다시 한번 거룩히 살아가십시다. 돈과 명예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십시다. 함께 동역하고 그분께 달려갑시다. 그분은 너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이제 한번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옆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나, 어색하지만 눈을 보세요. 뜻이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원해요. 주만 보기를 원해요. 눈을 보고 축복해줘요. 어색하지만 친한 척해봐. 자, 앞뒤로 다른 사람 바라보시고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남자끼리 자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거룩히. 자, 움직여야 돼. 의자 좀 치우고 움직이세요.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우리 조언들 축복해줘요. 의자 조금 빼셔도 돼요.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또 다른 사람 바라보시고 조금 움직여도 괜찮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좀 고마운 사람 찾아가시고 뜻이 너의 삶 속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화이팅! 주만 보기를 소망. 용기를 가지고 움직여보세요. 자, 세 발짝 이상 움직여보세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지금 분위기가 좀 바라보는 분위기 알겠지? 눈치를 봐, 그분은 너의 완전한 사랑. 의자 조금 치워야 될까? 접었어. 앞쪽에. 의자 안 돼.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중학생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와 우리 중딩들 하이파이브 좀 안아주세요. 너의 삶 속에 주님 임하실 거야. 거룩한 10대들로. 자, 초등학생 바라보고 말귀를 주만 보기를 아멘. 자, 이제 우리 초등들과 스태프들 청년들 바라보시고 손을 뻗어서 어떤 사람으로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주실 거죠? 이번 기간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주실 거죠? 아이들이 보고 배울 거예요. 인스타 들어가서 다 볼 거야. 잘 살아야 돼. 이거 안 된 거 이제 끝났어. 거룩히 살아야 돼. 아멘. 자, 우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과 집사님, 권사님, 부장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찾아가 축복해 주세요. 어르신들, 장년들 보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합시다. 행운계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합니다, 주님. 예, 거룩히 살아가. 파이팅,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는. 제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네, 앞을 보셔도 되고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탄식하는 분 있네 믿으시는 분 큰 소리 아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 찬양합시다 2절 억눌린 자가 치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누가 있어요?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예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볼까요? 이제 한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죠? 아멘? 아멘. 결단만으로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시간에 성령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 손 높이 드십시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삶에 함께 하시도록 좌절하고 또 넘어지겠지만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오픈하고 내 삶을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의 은사 또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통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리더십과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마다 물부듯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Yeah.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좀 옛날 노래지만 우리 중학생 중에서 정말 이 고백 나의 고백이다 하는 분들 고백할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중학생의 고백으로 생명보다 와 내 입술이 초등학생도 같이 했다 자 고등학생들 내 평생 고등 주를 찬양 높아 노래 그지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청년들 정말 이 고백 여러분 고백이세요? 청년들의 고백으로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와 장난 아니지 생명보다 나음으로 밥은 그냥 많이 먹은 게 아니야 그지 내 입술이 정말이세요 여러분? 찬양하리 주님 이 땅에 청년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입술과 삶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잡아볼까요? 손 한번 잡고 고백해 주시다 같이 거룩히 살아가 손 잡고 거룩히 어색하지만 축복해요 우리를 주님이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주의 나라 어떻게 확정되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믿고 믿음으로 잘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가 주의 나라가 됩니다. 네. 가정이 지질이 궁상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가정은 주의 나라가 되고 아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직장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면 그걸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까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오늘 만났지만 앞으로 그런 삶 살아가실 거죠? 여기 여러분 이제 애들 인스타 보고 다 볼 거거든요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십시오 아멘 주님 그런 사람들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 거룩한 청년들 찾고 있어요 금수저냐 은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흙수저라도 거룩한 수저를 쓰십니다 아무리 금수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안 써요 질그릇을 쓰세요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이 땅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주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는 사람 아멘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전진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주님 일하실 거예요 주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아멘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고 주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거예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 생명을 살려요 아멘 이곳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까지 모든 분들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손잡은 손 놓지 않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서로 위해 중보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 모임이 역사하셨어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확장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땅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제주 땅에 주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행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제주 땅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서울 땅이 오늘 만난 청년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땅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서울에 사람 많지만 큰 교회 많지만 진짜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주의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예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거대한 창조를 나아놓을 나를 선물로 부르시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가치와 우리 시간에 살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즐겁게 버린 것도 아빠 대표님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못 찾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찾으셨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가졌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감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손잡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귀한 모임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진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주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주님 이 밤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좀 더디고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상관없이 주님 때로는 부모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배신해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그 믿음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에 함께 하셨고 주님께 내 인생을 앞으로도 붙들어 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색깔 그대로 내 기질대로 연약한 그대로 어쩌면 부족한 그대로 내 가진 스펙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고 나를 상품 취급하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나의 바라는 유일한 기도와 나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내일보다 다음 달 조금 더 주님 닮아가고 싶고 그 다음 달 조금 더 주님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되셨고 죄인과 가부의 친구가 되셨고 말을 걸어주셨고 때로는 필요한 말씀도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배신한 자를 다시 찾아와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물으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도 또 실패하겠죠. 또 넘어지고 각오로 돌아가 빈배 안에서 허탄하게 잡히지 않는 고기를 보면서 또 넘어지고 또 울겠죠. 주님 염치 없지만 그때마다 다시 나는 다시 주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달려나와서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고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그래 네가 이 땅에 있는 내 향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대로 주님 먹는 것 돈 버는 것 내 배만 채우고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잃은 양을 먹이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 3명 이상이 고백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한 번 더 3명 이상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당신은 일하실 거예요. 시작. 주님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일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시작. 우! 여러분 이제 한번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강사가 엄청 길게 하는데 괜찮죠? 기쁨으로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의자 좀 치우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자 조금만 늘게 할게요. 일렉소 좀 올려주세요. 주신 실하심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자, 한번 오세요 한 번 더 손을 들고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준비됐죠? 다 같이 기도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다시 한 번 더 주신 신하신 놀라워 자매들 해보자 자매들 자매들 컴온 신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래 죄인의 마음은 자 믿으시는 분 그 사람 아멘 자비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 무엇도 그 무엇도 주여 기억하소 주백성 주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역사는 보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님의 은혜 역사를 보고 내게 넘치네 하이파이브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자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인자 앞에서 다 같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찬양해요 주님의 인자 다 같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자 이 시간 손 들고 손 뻗으세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나라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됐습니까? 주야 다 같이 뛰어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동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비처럼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자, 손으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 아멘. 모든 원수 저만 믿으세요. 주의 나라 주의 믿으세요. 모든 원수를 공하네 주의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그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 자, 목소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정말 준비됐어요? 정말 준비됐어요? 영원히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네. 모든 만물을 위해 찬양하라. 영원히 춤처럼 뛰어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위해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더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밤을 위해 찬양하라. 영원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참자마리. 자, 함성하는 거야. 기쁨에 찬송들이 예 주대 제사했으니 어찌 참자마리. 어찌 참자마리 기쁨에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네. 주 앞에서 미쳐.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너의 사랑. 주를 향한 생명으로 준비됐나? 나의 열정. 오! 멈출 수 없네. 예. Yeah. 멈출 수 없네. Shoot.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한 번 더 나 기쁨의 춤추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끄셨네 켜주셔도 돼요. 아, 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게 우리의 힘인 것 정말 고백하세요. 네, 정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뭔가 안개 같은 거 낀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안개 같은 아니 뭐 신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해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뭐 안개띠 같은 거 생긴 거 보이세요? 에? 아 놀랍네요. 와 네. 아니 그리고 찬양하다가 저 물뿌림 당했어요. 뭐 찬양하다가 와 이래가지고 아 내일은 물병을 많이 준비합시다. 네. 아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 이 시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좀 축복하기 원하는데 자 우리 너무 많은 사람 아니어도 되지만 우리 두 사람 세 사람 이제는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서 정말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네. 내가 그 사람에게 오로지 집중해 주고 싶어요. 두 사람이면 더 좋겠고 세 사람 이상 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소중한 것을 보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잠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의 눈동자에 비치는 나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진지하게 그만큼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오늘도 열매를 맺어감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 우리 동성끼리면 허깅해 주시고 이성끼리면 악수해 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충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하나의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큰 하나의 한 줄이 안 되면 두 줄로라도 만들어 볼게요 좀 더 넓게 서야 돼요 좀 넓게 서야 돼요 좀 넓게 서세요. 네, 좀 무대 쪽으로 나와도 돼요. 무대 쪽으로 나와도 돼요. 더 앞쪽으로 올라와도 돼요. 네, 한번 손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더 뒤로 나와도 돼요. 더 뒤로 나와도 돼요. 더 뒤로 가도 돼요. 우리가 더 이쪽으로 나와, 쭉 나와도 돼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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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네,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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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네, 네, 네. 아, 뭐 대충 이 정도면 됐어요. 좀만 반주 작게 해주세요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건호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건호희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만난지 아세요? 집회 시간이었는데 어느 한 형이 자기에게 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불러줄 때 하나님 만났대요 오늘 간증 고백한 그 고백의 시작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버림받은 변두리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한 형이 나에게 축복해 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통해 그 형제와 그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내가 나의 사랑의 고백으로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과 손의 고백을 통해 진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오늘 만나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우리 양평동교회 친구들 중에 또 우리 행원교회 친구들 중에 내가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 나가는 처음 사람이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정과 나의 친척에 좀 흘러가면 좋겠어요 우리 그분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좀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은 우리는 그래도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은데 우리 믿음의 1세대라고 얘기하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친구들은 여기서 받는 사랑이 죄송해요 꼭 이런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받은 사랑의 전부보다 더 많은 사랑을 오늘 이 몇 시간 동안 받는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작년에 이 수련회 왔다가 교회 몇 번 안 나오고 다시 이 자리에 온 친구들도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친구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소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예,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친구들 가운데로 나와서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나 양평동에서 또 이 행원에서 네, 우리 이 친구들 바깥을 보면서 원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예, 예. 아, 여러분끼리 원 말고요. 예. 네, 바깥에 원을 만들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바깥에 여러분을 축복해 줄 거예요. 예. 네.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축복받을 거예요. 좀 원을 여러분 넓게 만들어 주실래요? 여러분도 원을 만들어 주세요. 태유야, 넌 여기를 봐야지. 여기 앞에.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 봐 주시겠어요? 예. 네. 예, 네. 둥그렇게 좀만 더 멀리 갈게. 네. 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네, 조금만 더 앞으로 전진할게요. 조금만 더 앞으로 전진. 좀만 더 앞으로 전진할게요. 우리 이제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이분들을 좀 가까이 응시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음의 사랑 담을 준비 되셨나요?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예,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앞으로 가주세요. 네, 더 앞으로 가. 진짜 여러분들 축복할게요. 앞으로 가주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예, 마음껏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1세대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알아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도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과 소망과 사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 부르고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의 마음에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기를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이들 가운데 깨달아주시고 성령님 아버지의 깨달아 주시기를 주는 가정을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자기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많은 친구는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 많은 사랑과 그 믿음을 입고 이 자리에 왔지만 어떤 친구는 광야의 외톨이처럼 참 교회 나오는 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싸움인 친구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사랑의 빛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형, 언니, 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기도와 손길을 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일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들에게 있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주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르고, 이 가른 사랑이 가정과 만나는 친척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좀씩 안아주시고 악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명 더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주실래요? 우리 삶의 생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부의 자격을 입고 청소년부 수련회 온 친구들, 우리 가운데 좀 원을 만들어 봅시다. 나는 태어나서 이제 청소년의 이름으로 오늘 수련회 처음 왔습니다. 예, 그 중학교 1학년. 이야, 우리 파릇파릇하다. 네, 우리 바깥에 봐주세요. 바깥에 여러분, 바깥에 원을 만들어 주세요. 바깥에 한번 봐주세요. 자, 좀만 더 앞으로 가주실래요? 여러분은 막내예요. 여러분은 오늘 충분히 사랑받아도 돼요. 알겠죠? 네. 네,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좀, 너네들 좀 앞으로 갈래? 니네 사랑받아야지. 니네 축복받아야지. 니네 무럭무럭 사랑받아서 이제 6년간 멋지게 자랄 거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조별끼리 손잡아 보겠습니다. 조별끼리 한번 마지막으로 손잡고 축복하고 오늘 김경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마칠 거예요. 자, 자, 조별끼리 한번 손잡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조 찾아가세요. 네, 우리 조 맷조예요. 자, 조 찾아가세요. 네, 조 찾아가셨어요. 여기는 아직 조를 못 찾은 것 같은데요. 맷조예요? 14조요? 14조. 네. 아, 여러분 오늘 2023년 8월 12일인데 11시 36분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죄송하지만 내년에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절대 못 만나요.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와!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서로에게 선물로 와 있어요. 우리를 조로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을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마구마구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 당신의 삶 가운데 예. 가득하기를 예. 축복합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찍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축복한 축복대로 주님이 평생을 축복하시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